자, 남고랑 강순이는 나가라. 디코는, 자, 디스코드는 그 강나단 유튜브 아무거나 들어가면은 그 동영상의 그 설명에 있습니다. 설명에 그 디코 링크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빨리 말하세요. 루미노스. 에? 그래, 드디어 말하는구나. 아니 이거 눌러서 말하긴데? 그럼 눌러서 말하면 되지. 아니 이게 키 설정이 다 달라가지고 아, 그래? 무슨 키를 눌러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눌러서 말하기라고? 그런 거는 여기 없는데. 아, 암튼. 에? 자, 자기소개는 준비 안 했겠지? 네. 그래. 자, 강나단 유튜브 언제부터 봤어? 칼질할 때부터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칼질을 그 맨날 해가지고 말이야. 그 정확히 언제부터 봤니? 잠시만요. 유튜브 좀 들어가 볼게요. 아, 그래? 한 1년 전부터 그냥 본것 같은데요. 1년 2년 전? 전부터, 2년 전부터. 네, 그냥 처음부터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나 어디서 봤니? 알고리즘으로 봤어? 아, 그냥 알고리즘에 그 칼질하는 거 뜨던데. 그거 보고서 이제 처음에 볼때 어땠어? 내가 듣기로는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이제 웃음소리가 경박한 녀석이라고. 그렇긴 해요. 뭐? 아, 아. 근데 내 웃음소리가 진짜 경박하니? 네. 진짜로? 좀, 네. 많이 그렇긴 해요. 아니, 뭐, 어떻게? 아니, 그, 죽을 때 맨날 소리. 아, 야, 아이, 그거는 유튜브 때문에 그런 거고, 나 평소에는 점잖게 웃어. 평소에도 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지? 아, 역시. 경박보단 변태 같다고? 아, 이거는 그 채팅창 읽은 거야. 그래, 뭐 사탕칼 있니? 사탕칼. 있죠. 지랄하네. 없지 너. 없지. 없어요. 없어요. 없지. 아, 괜찮아. 아, 그냥 물어본 거야. 아이, 그, 사탄칼이랑 혼돈의 서막칼이 동시에 떠가지고. 아, 그래서 혼돈에서 막칼 샀어?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프사 뭐야? 너 레디언트니 설마? 아니요? 뭐 하는 놈이야 너? 아, 저, 아까 전에 레디 갈 거야, 그 사람. 아, 너 걔야? 에, 걔예요. 야, 인마, 너 어? 네? 아니야. 너 레디 갈 거야? 그 실버삼 개구나. 네. 어딨어? 레디 갈 거야. 아, 얘구나, 너가. 실버 3. 야, 근데 가겠는데? 그래요? 정말로요? 야, 꿈꾸면 갈수 있어, 나도 레디 갈 거야. 네? 아니, 저에겐 미래가 있지만, 아, 아닙니다. 나에게 없다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알겠어. 네. 그러면 약간 게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 그 평균적으로?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공부하느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저 지금 중2요. 야, 중이면 놀아도 돼. 내가 아이, 알려줄게. 진짜 네. 고등학교 나는 중 1, 2, 3, 고 1, 2, 3다 놀았긴 했는데 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진 놀아도 돼. 아, 그거는 이제 말이 왜냐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날 네. 봐. 나 수능 다 쟀는데 대학 갔어. 그렇구나. 알겠지? 암튼 네. 힘내고 레디 꼭 네. 가고 프로게이머 해야지. 아니요?
프로게이머 해서 어? 안할 거야? 네. 그래 알겠다. 자, 그럼 아니 왜? 아니 얘들아 꿈을 좀 크게 가지자. 야, 노래 중에 이런 노래도 있어. 이런 노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꿈을 가집시다. 자, 그 다음, 코카콜라 게이. 아, 게이 안 봤는데. 자, 게이야, 안녕. 그 눌러서 말하기 키. 그 파악하고 오렴. 자, 빨리 말해야 돼. 너가 게이라는 사실. 아니, 자동으로 눌러 말하기 이거 설정 어떻게 하는데? 얘들아? 아니, 이게 뭐 있어? 말하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코카콜라 게이야. 네. 내 유튜브 언제부터 봤어? 1년 전에 그 프라잉 크람빈 나왔을 때요. 와, 야, 상사인데? 그때 칼 리뷰할 때 아니야. 네. 와, 그때가 진짜 청약 철회로 수작 부릴 수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그 상점에 청약 아니, 프라잉 크람빈 나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봤어요. 아, 살까 말까 했어. 네. 샀어, 그래서? 네, 있어요, 지금. 오, 지금 몇 살이야? 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1학, 와, 야, 내 시청자들 은근히 중학생이 많구나. 아, 나쁜 뜻은 아니야. 나 중학생 좋아해. 네. 왜냐면, 내가, 여러분, 이상한 뜻 아닙니다. 네, 이상한 뜻 아니고요. 저는, 이제, 네, 저는 모든 시청자 다 좋아합니다. 자, 로리콘 강나다는 나가고, 자, 이상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 목소리가 엄청 경박하대. 웃는 거요? 경박하기보단 천박하다는 게더 어울리지 않나. 야, 뭐 천박해! 아니, 잠깐만, 경박하다. 단어의 정의. 언행이 가볍고 얇다. 맞는 거 같기도 언행이 한데. 가볍다고 내가? 말이나 행동이 조심스럽지 못하고 가벼움. 내 말이나 행동이 조심스럽지 못하니? 많이? 약간. 와, 아니, 야, 근데 솔직히 중학교 1학년이면 같은 반에 나 같은 애한 명은 있을 거 아니야? 약간 제가 그런 축에 속하긴 해요, 반에서. 아, 코카콜라 게이야! 우리 아주 똑같구나. 너도 웃음소리가 경박하다는 거 아니야? 애들이 제 웃음소리만 보면 딱 웃더라고요. 아, 근데 약간 내 웃음소리가 들으면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소리야? 같이 웃게 된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좋은 거 아닌가? 모두가 웃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건 좋은 거죠. 그래. 공부하는 편이니? 아니요. 프로 할 거야? 아니요. 그럼 뭐야? 놀고 있어? 그냥 편집이나 배우다가 열심히 유튜브 하고 싶어요. 와, 이거 뭐야? 미래의 그 동업자네. 그래. 근데 편집,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편집하는 것보다는 네. 중학교 1때는 놀아. 여친 사귀고. 여친은 제 얼굴로 못 사귈 것 같고, 확실히 놀곤 있습니다. 얼굴 빠도 사귈 수 있는 사람 있어. 그게 너가 되면 돼. 그리고 요즘 여자들 얼굴 많이 본다. 미안하다. 많이 비참해지는 것 같은데.
아, 미안하다. 아니, 야, 그래도. 중학생 좋아한다며요. 아니, 아, 야. 야, 그래도 그, 인스타 보면 릴스 그거 나오잖아. 그, 이랬는데 요래 됐습니다. 몰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랑 고등학교 때랑 진짜 다르다니까? 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여친 못 사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니까 바로 사귀었어. 언제 헤어졌어요? 그거는 너 알바 아니야, 임마! 어? 아무튼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야, 강나단도 하는데, 너도, 너는 못하겠어? 대답 잘해. 아니, 나단님이니까 뭐, 할수 있지 않겠을까. 아, 그래. 아니, 너도 할수 있어. 자, 암튼, 방송, 유튜브 봐줘서 고맙고, 그래. 들어가 보렴. 네. 자,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좀, 예. 그 전에, 여러분, 저, 화장실 좀, 네.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우리, 해피. 자, 해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고급진데, 뭔가? 아니에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되니? 나이요? 중3이요. 와, 야, 중3, 중학교 1, 2, 3다 나왔다. 와. 그래. 내 영상 언제부터 봤어? 저 스트리머 칼빵하기 그 2년 전 건가 보다가 스트리머 칼자로 갔습니다. 맨 처음 영상? 아니요, 맨첫 영상 말고요. 저 습격. 어? 아니, 습격 전거 뭐였지? 잠깐만요. 그거 2년 전이 아닌데, 그거? 아니, 잠깐만요. 그날 스트리머들이 진짜 급격했던 일이라는. 아, 그두 번째 영상이구나. 예. 그래서 많이 사냥했어? 23명이요. 네. 엘리트구나. 엘리트구나. 야, 마음에 들어. 아, 근데 네. 얘 너도 알지? 그 네. 다시 보기를 막아가지고 트위치가 아, 요즘은 그러니까요. 다시 못하는 거. 아니, 그냥 찌르고 카톡에다가 사진 올려놓는 정도? 카톡에다가 사진을 올려놓는다? 네. 아, 그래. 그래야 다음에 누구 찌를지 알수 있잖아요. 그치? 적어놓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지. 그쵸. 그래. 학교에서 야, 그러면, 지금 네. 방학 아니지? 아니에요, 저. 곧 가네? 고등학교? 아, 저 어차피 특성화 갈 거라 상관없습니다. 그래. 오, 이제 중학교가 끝난다는 소감 어때? 공부 앞으로 더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특성화 가면 어차피 기술 배울 거니까. 아, 그치. 근데, 그럼 예. 기숙사 생활하나? 특성화서? 아니요? 아니요, 통학이요. 아, 통학이야. 예. 벌써 기숙사는. 아, 기숙사니까 약간 PTSD 오네. 암튼, 네. 티어 어디야? 발로란트 티어? 저 실버 2, 곧 있으면 3이요. 그래? 곧저 있으면, 배트 이번에 브론즈에서 겨우 올린 거라서.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 솔직히 내가 궁금한 게 있거든? 네. 요즘 중학생들 연애 많이 네. 하지 않아? 저희 반에도 2명, 3명 있어요. 그치? 네. 넌 여친 있어? 아니요, 없는데요? 아, 사귀었던 적 있어? 네. 오, 언제? 그게 8달 전? 8달 전. 아, 괜찮아. 고등학교 가서 많이 사귀면 남고 아니지? 네, 아니요. 많이 사귀면 될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 내 유튜브 봐줘서 고맙고, 수고하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되게 예의가 바르네. 야, 너! 루미너스야, 너한번 했으면, 자진 퇴장하자. 너한번 했잖아. 빨리 자진 퇴장하도록. 자, 그 다음, 윤순호, 하이.
안녕, 안녕. 마이크 음질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다시 말해볼래? 안녕하세요.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니? 저 고3입니다. 뭐라고? 잘안 들려. 고3이요. 고3, 뭐야? 고3? 진짜로? 예. 와, 내 방송에 고등학교 처음 왔어. 처음 봤어. 고3을 처음 그런가요? 봤어. 내 유튜브 언제부터 봤니? 저그 레이즈 폭발팩으로 죽이는 그 영상부터 봤습니다. 아, 그거부터 봤어? 예. 와, 그게 언제냐? 레이저 폭발팩으로 죽이기 그 썸네일에 내가 미친놈아 박아놨던 그 영상일 텐데. 와, 그거 어떻게 그냥 알고리즘으로 떠서 봤어? 예. 내 첫인상 어땠는데? 되게 재밌는 분 같으시다. 아, 그럼 너도 혹시 내 웃음소리가 경박하다, 천박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니? 아니요, 재밌는데요. 아, 그렇지. 아, 약간 이게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게 또 달라진다니까 듣는 게. 아, 그러면은 대학 이제 수능 봐야지. 네. 대학 뭐 어디 쪽으로 정해놓은 곳 있어? 없습니다. 안갈 거야? 맞아요? 안갈 거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 안 가도 먹고 살아. 대학 안 가도 먹고 살아. 네. 와, 근데 내 방송에 고3이 있을 줄은 몰랐다. 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만 보다가 고등학생 딱 보니까 약간 고3 막바지면은 이제 수능 준비하느라 약간 공기 무겁지 않아? 애들 다 자숙하고. 아니, 자숙이래. 다들 뭐라고 자숙하고. 그러던데요? 뭐라고? 다들 뭐라고 비타하고 뭐 그러던데요? 수능 다치생들이야,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너는 뭐 공부하는 편이야? 그럴 리가요? 아, 내 방송이 약간 그거구나. 많이 있구나, 그런 애들이. 좋은데? 뭐, 나한테 궁금했던 점 없어? 탈빵은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 점이 궁금했던 거야? 예. 그거는, 칼빵 강의 영상 보면은 될것 같고. 아, 근데, 고3이 약간 내 유튜브 많이 보는 편이야? 아니요, 주변에 달로 유튜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발로한테 솔직히 인기 없지. 네. 서든이 인기 많은 것 같아, 발로가 인기 많은 것 같아. 둘다안 하는 쪽인데 그나마 발로? 그래도 서든이 이긴다. 아, 아니, 그렇지. 그래도 발로야 발로. 그래도 발로가 인기 없다고? 아니, 발로가 인기가 있어요. 아, 그렇지. 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쉽다. 그러면 혹시 오버워치 해? 아니요. 아, 까비. 일단 알겠다. 내 방송 봐줘서 고맙고, 예. 유튜브도 봐줘서 고맙다. 그래. 안녕히 계세요. 서든 이겨야지. 서든 무시발언 아니고요. 네. 서든 이겨야지, 발로가. 그래도 라이어 게임인데. 그쵸? 자, 그 다음, 얘 오래 기다렸어. 자, 안녕. 뭐라고 불러야 되니, 너를? 저는 이제 그 트위치에서 이제 칼빵맨의 마술사라고. 네. 아, 칼빵맨의 마술사. 아, 여러 번 시참했던 애구나. 네네. 그래. 칼빵 잘 되니? 아니요. 잘안 되지? 할 때마다 실패하는데. 아, 왜냐하면, 솔직히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긴 좀 뭐한데, 내가 스타트 끊고서는 애들이 이제 칼빵에 대한 그 대비가 잘돼 있어. 어쩐지. 그리고 나 말고도 칼빵하는 유튜버들 많더만.
아이, 그래도 나님이 최고봉이죠. 아, 고맙다. 내 방송 언제부터 봤어? 내 유튜브. 유튜브는 이제 팀킬란트였나 어디였나 팀킬란트? 그것보다는 좀더안된것 같긴. 와, 윤송, 아예 윤메롱이랑 같이 했던 거부터 봤네? 언제 적이냐? 저도 이제 슬슬 기억도 안 납니다. 그치. 잠깐만. 팀킬란트. 아, 아, 혹시 근데 내 지금 이제 회원 전용으로 된 옛날 영상부터 보진 않았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 팀킬란트가 어디 있더라? 아, 1년 전 영상. 1년 전부터 봤구만. 와, 진짜 딱 재작년인데 거의? 2년 다 돼가네 이 영상이. 약간 내 첫인상 어땠어? 약간 게이 같았어요. 잘못 들었는데? 뭐라고? 아, 너무 잘생기시고 멋지고 아, 아이,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아, 게이 같았어요. 게이 같았다고, 내가? 야, 나 팀킬란드 그 영상, 윤메롱이랑 같이 게임하는 영상인데 그걸 보고 왜 게이 같아 생각했지? 아이, 그냥 목소리 자체가. 아, 목소리가 게이 같다고, 내가?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야, 난 진짜 게이, 천박하다, 막 경박하다 이런 건 들어봤어도, 게이 같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아, 그냥 목소리 자체가 그냥 약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라기보단 그냥 딱 보자마자 느낌이 이 사람 게이다. 이거 목소리. 게이다, 아, 근데, 게이는 아니야, 아쉽다. 왜 아쉬운 거지? 왜 아쉬운 거지, 지금?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알겠어. 지금 몇 살이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네.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아, 지금 요새 초등학교 6학년들이 다 목소리가. 아, 그래? 오, 씨. 아니, 처음 목소리 들으면 거의 고등학교 1학년 같아. 장난 아, 안그 하고. 경쟁전에서 같은 나이 때 애가 있었는데, 제가 마이크 키니까 30살 초등학생이냐고. 아니, 근데 요즘 경쟁전에서 되게 막 변성기 안온 애들 아니면 대부분 초딩이라고 안 하더라. 요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티어가 어딘데? 티어, 저 지금 플래티넘 갔다가 골드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저런. 아, 팀이 못했구나, 또. 아니요, 제가 하면 되는데요. 정직하네. 아니야, 근데 그럴 땐 팀이 못했다 해야 돼. 아, 네, 제가 최고입니다. 팀이 그치, 못했어요. 맞아! 너가 최고야, 네, 팀이 제일 못했고. 그래, 고등학교, 아니, 우리 중학교 가면 뭐할 거야? 약간 목표 같은 거 있어? 아니요, 발로란트 할 건데요. 가서 놀 거야, 그냥? 네, PC방 갈 건데. 요즘 중학교 몇 교시지? 지금 저 초등학교 5교시랑 6교시 같이 하고 있는데. 중학교 가면은 7교시 기본. 아. 나는 7교시 3개에다가, 5교시, 수요일 날 5교시 하나, 금요일 6교시. 이렇게 됐거든? 아, 근데 나나님은 틀이라서 약간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벌써 바뀌는가? 벌써 바뀌는 건가? 왠지 바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더 빡세지긴 할 거야. 우리 때보다. 그래도 1학기 때는 시험을 안 본다는데, 1학기 때? 1학년 아니야? 그거 이제 바뀐대요. 와! 와, 우린 1학년 그냥 날 먹겠는데. 아무튼, 알겠다. 내 방송, 내 유튜브 많이 봐주고. 네. 네. 그래. 안녕, 사랑해요. 그래.
저 사랑 용어가 좀 불안한데요. 자, 그 다음, 갓당이 오래 기다렸지. 그 다음에 비박이 하자. 뭐야, 너?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는 자기소개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아, 왜요? 나도 자기소개 할 거야. 뭐, 임마, 너. 너, 나도 자기소개 잘할 수 있어. 그래, 자기소개 해보렴. 안녕하세요. 저는, 나단초, 6학년, 6반. 야, 야, 야! 12번, 네? 그만해, 그만해. 아, 네. 자,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이 갓당이라는 친구는 저의 숨바꼭질 헤이븐 편에 나왔던 여사친을 팔아먹은 아주 악질 시청자입니다. 이게 나야. 그리고 진짜 내 생방송 잘 본 애들만 아는데 얘가 전에 강순이라고 날 속여가지고 아 마이크 끄고 너무 짜릿해. 자, 목소리 좋으니까 용서는 나가실래요? 끝에 느껴지는 감각 아직도 여전하다. 그래. 나 솔직히 물어볼게. 너 나 네. 언제부터 봤어? 약간 저 볼수 같은데? 그 칼빵 스트리머 칼빵 했을 때 알고 있긴 했거든요. 칼빵 하는 미친놈으로. 근데 우와. 전에 그 돌돌 씨랑 듀오 하는 거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좀 챙겨본 것 같아요. 내가 돌돌이랑 어떻게 만나지 경쟁에서? 아니 듀오 하는 거였어. 만났을 걸요 한번? 돌이랑 내가 듀오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났다. 그러니까 뜨돌하다가 돌돌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돌돌님 생방송을 켜놓고 있었는데 그 뭐더라? 내가 그 세팅이 쳤나? 호스팅. 호스팅 넘어가서 그때부터 봤음. 돌이가 나한테 기억나. 호스팅을 줬구나 그때. 예. 동원이 딱 기억났어. 아 하긴 이거야. 내가 도리는 걔는 레디언트인데 내가 걔하고 될 리가 없거든. 그래. 너 근데 너 나이가 몇이야? 저 13살이요. 13살? 11년생 토끼띠입니다. 이 새끼요. 왜 다니는데? 지금 큰 형님한테 지금 오빠? 속이고 말이야. 오빠? 아 근데 그 너가 나왔던 유튜브 영상에 그게 네. 많았어. 뭐야? 너 여사친이 얼마나 많냐고. 아, 저 없어요. 진짜 없어? 진짜 없는데? 약간 목소리가 그거 같거든? 이제 뭐야? 여심 갖고서는 노는 양아치 알지? 저는 갖고 놀 수라도 있지. 나단님은 그냥 미세. 아, 이씨. 야, 근데 내가 여미세요? 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10명한테 물어봐요. 진짜 10명한테 물어봐요. 그냥 저기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기다려봐. 아, 이건 나중에 물어볼게. 일단 네. 나는 여미새가 아니야. 그 이유를 말해줄게. 왜 와? 네네. 난 네네. 남자하고도 많이 놀아. 아, 그 김돌돌. 고람 형. 그러면 왜? 아니 나의 뭐를 보고 나를 여미새로 판단한 거지? 여자.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오빠가 너무 많은데. 아니 야 그리고 야 혹시. 혹시 너 그 스트리머 칼빵하게 여자가 많아서 뭐 그런 거 생각한 거니? 아 그것도 있고요. 야 그거는 야 그거 내가 할 말 솔직히 할게.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여자 솔직히 쇼츠 봤잖아요. 여자 나오면 갑자기 깔끔하게 정장도 입으시고. 야 그거는 풍자잖아. 아니 왜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그 풍자야 그거. 아 제가 모르겠어요? 여미새 풍자야 그거. 아 제가 모르겠냐고요. 아니 그치 알지? 까는 거죠 그냥. 그치. 아, 난 여미새 아니야. 여미새 강나단. 그리고 스트리머 칼빵이 때 여자를 칼빵한 이유는 네. 그래야 반응이 좋으니까. 아 그리고, 반응이 좋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반응은 여자들만의 반응이다. 아니 나는 여자 반응 말고는 짜릿하지가 않다. 아니, 시청자들이 이제 좋아한다고. 아 오케이. 야 그리고 너 솔직히 남자 비명 듣고 싶어. 여자 비명 듣고 싶어. 저는 반응 맛있으면 다 지랄하네 새끼요? 아니 지랄하지 마 솔직해. 여미새가 아니라 저는 강나단이 아니라. 그리고 발로한테 하는 남자들 다 여미새 기질 있어. 팩트야 인정? 전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지랄하네 있어.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고라치지 마. 새끼요 간첩이야. 너 혼자 깨끗해지려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자. 아 갑자기 모르겠네요. 갑자기 이제
고추 냄새 가득한 팀보에 여자가 갑자기 목소리 그게... 좋은 목소리로 네. 여자가 이제 브리핑하면은 어? 갑자기 게임의 질이 달라진다. 어? 네카만가? 아 네카마 의심부터 하는구나 너. 네. 아 근데 나도 그렇긴 해. 너 같은 애들한테 많이 속아서. 아 좋아. 아 속인 거 너무 닥쳐. 너무 맛있었는데. 아 그거 영상 어디 갔어요? 그거 영상 올리려 했는데 그 내 마이크가 너무 어스퀘이크라서. 아 까비. 너무 깨져서 마이크가. 아 까비 까비. 근데 그거 가지고는 있을 걸 어딘가에. 아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 그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가 재밌어. 재미없어. 아이 네 그래. 너 야 11년생 13살. 네네네. 아 이거 13살이면 중 몇이지? 중인가? 초6이요. 초6. 초6이라고? 네네. 네 목소리로 아니 그러니까요 저 누구야 저 소미유라는 분 있잖아요. 저분을 전에 만났거든요 게임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이를 속여요. 아 그렇구나. 아 네네네네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요? 나이를 속인다. 네네네. 너는 그러면 이제 나보다 형일 거야 아마. 그래. 아 형이다. 25살. 학생인데 그래도. 25살. 저 학생인데요. 학생이야. 네. 여기서만 깔까요 그러면? 아 그러면 내가 방송 음소거하고 있을 네네. 테니까 한번 까봐. 아 오케이 음소했어 지금. 했어. 안 들리잖아 방송. 그럴 줄 알았어. 아 네네네. 근데 딱 내가 예상했던 나이네. 네네네. 아이 다들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고. 그래. 아니, 상관없긴 해요. 그냥 사람들 놀려 먹으려고 안 까는 거라. 그래 나가. 아 왜요? 나가. 나는 꿈 안 물어봐줘? 나는 동기부여 안 해줘? 너 꿈 뭔데? 응원 안 해줘? 꿈 뭔데? 저 프로게이머 할 겁니다. 티어가 어디지 너? 근데 저 진짜 지금 준비 중이긴 해요. 아 진짜? 네네. 아 그럼 내 방송에 프로게이머 출시하면 나오는 거네? 몰라요. 아 뭐하는 거야? 아 그럼요. 발로란트 아시아 게임 간 다음에 네네. 군면제 간다는 용인세에다 영어로 쓰고 다닐게요. 무슨 소리지 그게? 앞에는 강나단 뒤에는 여미세 해가지고 이제. 아 그러면은 그 네네. 프로게이머 닉 뭐로 할 거야? 아, 저 스칼리라고 정해놨어요. 스칼리? 계정 하나 있어요, 네. 그 뜻이 뭐야? 아, 그냥 스컬 하다가 생각나서 썼는데요.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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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힙질이네. 아니요, 스컬이란 게임 몰라요? 아, 스컬 더 히어로 쓸래요? 네네네, 그거. 와, 그 스컬? 아, 저 그거 다 깼어요, 검은 거울까지. 깔끔하게. 내가 먼저 깼어, 수고. 그거 어떻게 함? 젖밥? 내가 먼저 다 깼어. 나 고3 때 다 깼어. 잠깐만. 고3 때 내가 다 깬 거. 내가 먼저 깬거 맞지? 맞아. 그래. 아, 이거 대기실을 님들아 좀 늘릴게요. 아니. 20명. 아, 20명은 너무 많아. 20명까지 없을 것 같아. 자, 10명까지 늘리겠습니다. 아이고야. 야, 했던 애들 좀 나가, 임마. 야, 한 애들 오지 마! 한 애들 오지 마. 오면 안 돼. 자, 그 다음, 클로버. 자, 클로버야, 안녕. 클로버야?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 너 지금, 예. 너 지금 소환사 없고 게임 찾는 중이구나, 너. 이 새끼가, 이거. 이렇게 빨리 될지. 아, 로비에서 대기 좀, 껸구나, 너, 롤.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니? 17살이요. 17살, 고1. 여보세요? 네. 그치. 내 영상 언제부터 봤니? 그 여미새 영상. 그 어떤 남자랑 같이 그 여자 찾는 거. 여자 찾아서 한 만리. 성준 씨랑 같이 놀는 걸로 봤구나.
그 다시 해줄 생각 없나요? 어?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 아, 그게 제일 재밌어. 아, 그리고 그 피닉스. 피닉스? 그 레이즈. 피닉스였어. 그 여자. 어? 뭐 말하는 거지? 그 매운 여자 그거였나? 매운맛 그녀. 네. 인사해서 매운맛 그녀 저기 있네. 뺑알. 저 사람이야. 아, 그리고 그 스킨 야세장 그때 당첨됐어가지고. 야 기억나네. 너 개구나. 아, 그 운동 그 사람. 아, 고마님이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렸던 애구만. 야, 근데 일단 솔직히 네. 내가 물어볼게. 네. 매운맛 그녀. 네. 너 뭐 특정 부분 뭐 반복하거나 그러진 않았지 넌? 아, 반복할 때가 있나? 어? 아니 그 영상을 여러 번 본 적은 있긴 한. 아, 잠깐 혹시 그 아. 그 아이, 이거 그렇지, 보면은 다 나와 이 새끼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 일단 닉네임 이색 변태 새끼들 친축 걸려고 닉네임 태그 나온 거에서 일단 한번 멈추고 이 씨바 새끼들. 그리고 뒤에 자간내에서 한번 멈췄네. 이 변태 새끼들. 난 아니지. 상상도 못해가지고. 근데 바로 이한 제가 좀. 아, 그치. 제가 좀 쓰레기인가. 그래. 고1 생활 어때? 고등학교 생활 어때? 이제 곧 끝나가는데. 학교는 괜찮은데 시험이 싫어요. 학교는 괜찮다고? 학교부터 싫지 않아? 학교는 그래도 재밌어요. 할만해요. 혹시 남고야? 아, 그건 아니죠. 아니구나. 남고였으면 자퇴했다. 바로 그거야. 남고면은 자퇴해야 돼. 싫어. 그래. 아무튼 많은 감사합니다. 너가 그 상품 탔었나? 네네. 내가 뭘 줬어? 내가 현금 줬었지. 네. 그걸로 뭐 샀어? 그걸 롤스킨 샀어. 야, 이 개새끼. 야, 발로한테 사라고. 이번에, 소울 어쩌고저쩌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소울 파이터 샀구나, 너. 너무 예쁜 걸 어떡해요. 근데, 발로란트 그 병신 게임 스킨 졸라 비싼 거 맞잖아. 맞죠. 롤은 싼데, 롤은 스킨도 무료로 주고. 맞죠. 뽑기도 되고. 뽑기도 되고. 물론 이번에 20만원짜리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20만원짜리? 근데 그거 뽑을 수 있잖아. 확률이 1%일 텐데. 진짜 발로란트는 그거 본받아야 돼. 그치? 발로한테 뽑긴 하면 별로일 것 같은데. 스킨 뽑기 상상만 해도. 솔직히 발로란트에서 돈 벌고 롤에다 쓴 기분 어때? 쩔었다. 어차피 스킨은 거기서 거기라. 그치. 소울파이터 뭐 샀어? 전 비에고. 비에고? 가슴팍에 눈깔 달린 그거? 멋있잖아요. 스킬은. 그래. 솔직히 발로한테 얼마 썼다? 총 두 개당 합쳐서 80. 80? 80? 네. 와, 야, 나보다 많이 썼는데? 와, 나보다 많이 썼네. 제가 그래서 발로가 싫어요. 비싸요, 스킨이. 그치, 스킨이 존나 비싸. 진짜 롤 갈게. 맞아. 롤 하러 가야겠다. 그래, 뭐 랭크 돌리게? 엑산테로. 요즘 좋더라고요. 너 탑라이너야? 저 탑이랑 정글. 그래, 나도야. 역시. 그래, 연승하자. 네. 존나 비싸. 뭐야 이건? 이 사람 뭐야? 자, 여러분, 너무 남자 목소리만 들은 거 싫어하시니까, 네, 여자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왜? 안녕, 자기야? 응, 아니야. 누나, 근데 나왔더라. 누나 팬 생겼어.
오랜만이야. 아우, 누나 감사해요. 팬 생겼어, 누나. 감사해요, 여러분. 매운맛 그녀. 어? 많이 돌려보세요, 그거. 응, 아니야. 그거 노딱 먹으면 바로 내릴 거야. 아, 근데 그거 노딱 먹을 부분이 없잖아. 응? 그두 번째 편은 좀 있어. 이거 마이크 바꿔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누나, 어? 이 누나, 어제 클럽에서 많이 이제 놀다가 목소리가 쉬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야, 여기 클럽도 없어, 씨발. 펌프에서 이제 여기 클럽 없어. 라면 없으면 나를 먹고 가 이거 부르다가 이제 먹혔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언제적 거냐?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때 갔어. 맞아, 요즘엔 저거 아니야. 요즘 그거 아니고 뭐더라? 다시는 안 간다 진짜. 요즘 애기들은 진짜 적나라하게 다 말하던데? 파워, 네, 막 이러면서? 나 깜짝 놀랐어. 저번에 한번 갔다가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갔잖아. 제가 가면서도 아휴, 내가 이 나이 먹고 여기로 와도 되나? 막 이러면서 갔거든? 그 나이 먹고 왜? 근데 막 20살짜리 애들이 막 씨발 섹스 막 이러고. 야, 요즘 애들은 어? 옛날 같지 않아. 근데 마렵긴 한가 봐. 싸그리 성병 걸려라 그냥. 야, 안 돼. 너도 여자 많이 자, 먹어.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나 뭐, 누나는 뭐, 뭐, 이 누나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뭐 물어볼 것도 없네요. 예, 네, 아, 잘. 물어봐 주세요. 뭐요? 잘 저도 가세요. 나도 전대해 줘. 나도 공감해 줘. 전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도 공감해 줘. 나도 내 인생의 동기부여를 좀해 줘. 누나의 꿈이 뭔데? 내 꿈? 버스킹? 버스퀸! 아, 그런 거, 버스킹이지. 그래. 꼭 퀸카가 되길 바래. Thank you. 가버려, 그냥. 나는 근데 뭐, 지금도 킹카라서. 응, 아니야! 자, 그 다음.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 야, 너. 야, 너 뭐야, 왜? 왜 대기실에 있는 거야, 너? 에, 심심해서요. 그래, 알겠다. 자, 그 다음, 푸푸 얘 했지 않나? 안 했나? 푸푸 얘 했나? 했지요. 그래, 예. 자, 안녕. 쿠세야. 구세야. 구세야, 너 마이크가 안 들린다. 아, 푸푸 안 했구나. 미안하다. 야, 구세야, 너 마이크가 안 들려. 마이크가 안 들린다니까, 너? 그래. 좀 이따 다시 오렴. 마이크 고치고 와. 그래, 푸푸야. 네, 안녕하세요. 고치고 왔구나. 네네. 그래, 뭐가 문제였니, 마이크? 여기 들어오자마자 눌러서 말하기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너 잘못이네. 내 잘못 아니네, 그거. 예. 아무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1! 네. 오, 야, 고등학교, 아 근데 다 중학, 내 방송 언제부터 봤어? 저 사실은 발로란트 처음 시작하고 그 발로란트 칼 둘러보다가 사탄 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튜브에다가 발로란트 사탄 칼 쳐보니까 이제 나다님 영상이 떠가지고 그 사탄칼 부수기?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떴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이분 좀 재밌는데 해가지고 바로 구독받고 지금까지. 와, 근데 그때 약간 더빙도 개 같았는데. 아, 근데 그런 모습조차 인간다워가지고. 그렇구나. 역시 이게, 고등학교 애들이 말을 잘해. 역시 너는. 이래서 내가 고등학교 팬들도 좋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간신 천에 조용히 해라. 간신 아니야. 충신이야. 맞는 말만 하잖아. 그래. 아니, 근데 너, 아까 못 물어봤는데, 너도 내가 여미새 같다 생각하니? 내 영상 봤을 거 아니, 많이. 아, 솔직히, 그렇지, 않진 않은데. 무슨 말이지,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게 무슨 말이니? 이제 영상이랑 쇼츠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영상 강나단에서는 약간 좀 조심하는 모습이 있지만, 쇼츠에서는 좀 달달하게 하려고. 아, 야, 너, 그걸 알았구나. 와. 그게 아닐까. 역시, 어? 역시 분석을 잘해, 애들이. 바로 그거야. 어? 쇼츠는 이제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네, 맞죠. 여자 목소리가 좀 들어가 줘야 돼. 그래. 예. 발로한테 티어 어디야? 너 나랑 같이 참... 게임한 적 있지 않나? 아, 그 치참을 했었는데 영상에는 없더라고요. 응? 아, 그 다 못 올라가. 아,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저 실삼 갔다가, 팀원들이 자꾸 나가는 바람에 실버2로 떨어졌습니다. 와, 근데 실버 애들 탈주 많이 해? 은근 좀 해요. 왜냐면은 좀 저연령층이 좀 많아서 비방에 가면은 시간이 끝났다 뭐 그러긴 하는데 이제 엄마가 구모나라고 한다. 아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팀 잡히는 거 시작하면 게임 시작하면 이제 마이크 키는데 마흔 살이 갑자기 있냐고. 아 집에서 일 나가야 되지 않나. 아, 예. 일 나가거나, 가정집, 뭐, 가정일을 해라. 와, 목소리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오해받는 거야? 그것도 있고, 이제 약간 그런 거 경험도 있어요. 이제, 제가 스톨에서, 브릿지 들고, 사탕칼 들고, 이렇게 칼빵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 가끔 되게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딱 칼빵 했을 때, 팀보 실수로 켜가지고, 나이스! 외쳤는데, 팀원들이 강나단이냐고. 아, 그게 너구나. 애들이 자꾸만 난 게임을 안 돌렸는데, 날 만났다 하더라. 아니다. 강나단 구독자다라고 말했는데, 안 믿어주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아니라 하니까. 그래, 알겠다. 고등학교 2학년 화이팅하고 고2 때까지 놀아도 되고. 저 꿈이 있는데. 아, 너 꿈 있어? 뭐야? 있으면 성악가입니다. 성악가? 근데 약간 목소리에서 그게 느껴지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면은 이제 지금 한번 해보라면은 그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유명 성악가 됐을 때. 아 방송은 강나단 방송 많이 봤다 해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예. 예. 성악가, 야,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내 친구 중에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포기했어요. 자, 그 다음 누구냐. 얘 오래 기다렸어, 얘. 지존. 그래, 지존아, 안녕. 뭐야. 안녕.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나이가 어떻게 되니? 저 열다섯이요. 열다섯? 아직 중학생이구나. 네. 네. 갑작스럽지만 물어보자. 너도 네. 내가 여미새 같다 생각하니?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치. 아니지? 아니라고 생각했냐고? 네. 잠깐만. 그 말의 의도는 뭐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아닌 거. 뭐지? 그래서 여미새 갔니, 아닌 거 같니? 네, 니요. 아니에요. 내가 근데 그렇게 여자를 많이 밝혔나? 만약 내가 여미새 같다 생각하면은 그 이유 좀 들려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일단 지금 스트리머부터가 깔빵 안에 스트리머부터가 아 근데 그거는 그 해명 들었잖아 솔직히 근데 해명을 한다고 해도 그게 여자밖에 없다? 예 아 야 그래도 너 그 영상 봤어 안 봤어? 뭐요? 스트리머 깔빵하기 맞죠 봤지? 야 예. 거기에 남자만 다 꽉꽉 채워져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아이 재밌을 것 같긴 아 뭔 소리야 너 솔직해지자 어? 남자 꽉 여자 꽉 뭐가 좋아 여자가 더 그치 그럼 너희들을 다 위한 거야 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 여미사 가면 써주고 알지 뭔지 당연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 아무튼 내 영상 언제부터 봤니? 알고리즘에 뜬 거는 그 사탄 칼프 쓰는 거 먼저 봤고요. 그 엄청 옛날에? 예. 오. 채널 둘러보니까 재밌는 거 많길래 몇 개 더 보다가 구독하고 이제. 오. 아, 내 영상 은근히 그 사탄 칼프 쓰는 걸로 입문한 사람이 많구나. 가장 맞아. 인상 깊게 봤던 거 하나. 처음 시즌2 토너먼트 때 컴퓨터 터져가지고. 어, 뭐라고? VIP 컴퓨터? 아래나? 네. 와. 아, 그때 컴퓨터 터진 거 너 보고 있었어? 그때 저 있었어요. 아니, 와, 그때 있었다고. 진짜 추억인데, 그때? 이제 그때 하다가. 한, 어디까지 했더라? 시즌5까지 하다가 이제, 끼어 올린다고 잠깐 안 보다가. 다시 보고해. 아. 아, 야, 은근 골수팬인데? 그 사탄칼 올리기도 봤으면 그 옛날에 웃긴 장면 모음집도 봤겠네? 저는 한 2, 3분 보다가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할방 위주로 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 장르희망 같은 거 있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 약간 프로게이머 그런 거 없어? 어... 잠깐 있었긴 한데 어. 그래서 지금 못 올려가지고 접었어요 아 아깝다 그래도 내 방송에 프로게이머 출신 많이 나올 뻔했는데 그래 아. 알겠다 어 내 방송 앞으로도 많이 봐줘 많이 볼게요 어 자 여러분 네, 혹시 전대 하실 분은 네, 이 디스코드 링크로 오십시오 야, 쿠세야, 너는 됐니? 어, 뭐야, 멜주님도 있구나. 멜주님하고 한번 통화해보겠습니다. 네, 멜주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멜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멜주님은 제가 워낙 잘 알죠? 자, 여러분, 멜주님이, 아. 뭐야, 잠깐만. 유튜브 영상? 아, 잠깐만요. 아, 오늘 TP 킬 생각 안 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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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하세요. 아, 이거 누가 틀었어, 씨. 안녕하세요. 자, 암살돈의 금지. 암살돈의 금지. 자, 아무튼 여러분. 네, 멜주님이. 여러분들이 거의 봤던 모든 그림을 방송에 걸려있는 모든 그림을 멜주님이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멜주님이 그려주신 팬아트 전용 폴더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거 다 멜주님이 그려주신 겁니다 이거 다 상당히 많이 그려주셨어요 이거는 제 지금 인스타 프사고요 네 대기 화면에 이제 있던 예 얘도 이제 멜주님이 그려주셨습니다 아 멜주님 근데 궁금한 게 좀 많아요 네? 저 영, 제 영상을 언제부터 보셨죠? 저 그 스트리머 칼빵 그때부터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하던데 아니 저 재밌어하고 아 맨 처음 영상이요? 네네 되게 싫어하시던 게 거기서 유입이 되셨네.
되게 의외네요. 아, 그러면은 멜주님도 혹시 제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경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죠. 네. 어. 괜찮아요. 아, 여러분들 보셨죠? 그 제 목소리 괜찮습니다. 네, 경박하거나 천박하거나 그렇지 않고. 아, 그리고 제가 여미새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조금이요? 아, 조금. 이거 좀 상처인데 여자한테 여미새라고 듣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형 인정해. 뭘 인정해, 야. 아, 근데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하셨듯이 조금 뭔가 유튜브에 여자가 좀 많이 나오다던가 칼빵이 여자 스트리머가 좀 많다던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 여자가 여미새라 하니까 수비할 말이 없네. 근데 여자가 조회수 야, 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여자가 많이 나온 거는 발로한테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샤프가. 네. 근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림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귀엽게 제가 귀여운 거 좋아하거든요. 제 취향 저격으로 그려주셨는데 혹시 미술 쪽이세요? 앞으로 진로.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취미? 네, 취미로 한 번씩. 아, 혹시 저 그림들 약간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그냥 핀터레스트에서 찾아보다가 네. 딱 봤는데 이거는 뭔가 나다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 하면서 물어가지고. 아, 이런 그림 다 이제 태블릿으로 그리겠네요? 아, 저 폰으로 그려요. 폰으로요? 네. 와우. 아, 근데 진짜 잘 그리셨어요. 그림들이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나이는 물어봐도 되나요? 알고 있긴 한데 대충. 중학교 3학년이요. 아, 이제 곧 졸업이네요. 맞아요. 고등학교 되는 기분이 어때요? 뭔가 빨리 고등학생이 되고 싶으면서 쉬는 느낌? 아, 근데 고1 되면은 그걸 해야 돼요. 강제 야자를 시킵니다. 맞아요. 좋나요, 혹시 야자가? 모르겠어요. 참. 아, 알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가면은 혹시 남친 사귈 예행 있습니까?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사귀어야죠. 사귀어야죠, 그쵸? 그럼 여기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 많던데,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착하고, 목소리 무조건 저음에다가, 키 큰 남친. 얘들아, 들었지? 너희들. 솔직히 이거는 이분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여자애들 이상형이거든. 뭘 눈이 높아. 야, 너희들도 키 크고 목소리 깔고 다니고 착하게 지내. 여자 보면서 장난도 적당히 치고. 자,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멜주님. 네, 그림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여보세요? 네. 혹시 저한테 궁금한 점 없으시죠? 혹시, 네. 윤미성님이랑 이제 더 이상은 같이 안 하시는. 아, 멜롱이요? 아, 맞다. 이것도 이제 오해가 많던데, 이제 하도 멜롱이랑 영상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윤메롱이랑 손절했냐, 막 사이가 안 좋게 헤어졌냐 그렇게 들리던데 걔가 메롱이가 바빠요 지금. 대학 때문에 대학 그
자세한 거 안 밝히는데 대학 때문에 바빠가지고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게임을 몇 번 하는데 걔가 시간이 맨날 새벽 밤 막 이때 나니까 유튜브 각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메롱이 졸업하고 하면은 다시 놀 듯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은근히 많더라. 나랑 윤미롱이랑 손절했냐, 막 이런 거. 손절 아니에요, 님들. 자, 그 다음, 빵카리. 아, 야, 기다린 애들. 좀 오래 기다리네. 너 마이크 고쳤니? 쿠세야? 쿠세야. 마이크 고쳤니? 쿠세야?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고쳐가지고 올까? 아니 근데 너 그 마이크 말하고 있다고는 뜨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 지금 말하고 있다 떠. 근데 목소리가 안 들려. 희한하네. 그 고치고선 다시 오도록 하려. 안 들리네. 자, 그 다음. 고치고 다시 또 오면 돼. 고치고 와. 자, 그 다음, 너. 별. 자, 안녕, 별아. 안녕하세요. 안녕. 목소리가 좀 작네? 조금만 키워줄 수 있니? 목소리가 좀 많이 작아서. 잠시만요. 작나요? 더 해야 되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그거 어디 간 거 아니지? 이제 됐다. 네? 이제 적당한 거 같은데? 그냥 제가 크게 말할게요, 그럼.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니? 맞춰보실래요? 나이, 중학생 같은데, 뭔가? 틀렸니? 중학생이 3학년까지 있잖아요. 아, 중학생은 맞네, 그럼. 중학교 2학년. 아, 2학년? 땡땡땡. 중학교 1학년? 아니요, 4학년. 아, 중학교. 아, 이런. 그래. 아니, 근데 여자 시청자네? 그쵸? 아니. 여러분 강순이 많습니다. 은근히 무시하지 마세요. 아 그래, 내 영상 언제부터 보게 됐니? 뭐로? 영상 그 모든 요원으로 칼빵하기. 아, 와, 그게 드디어 나오네. 아, 그거 보고 네, 그냥 알고리즘에 떠서 봤어? 네. 너도 한번 물어보자. 내가 내 목소리가 경박하니? 목소리는 모르겠는데요. 웃음소리는 경박보다는 야비한 것 같아요. 야비하다고? 네. 아니, 처음 들어보는다. 야비하다는 거는.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사기꾼 목소리 같아? 웃음소리가? 네, 좀, 아무래도 살짝, 야비한 짓을 하고 웃으시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야비한 칼빵하고 웃으니까 이제 야비해 보인다. 네. 이해가 가네요. 근데 저도 가끔 제 목소리 들어보면은 경박하다는 아니고 나쁘다, 뭐 야비하다 이런 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혹시
네. 나 여미새 같진 않지? 네, 일반적인 이 발로란트의 남성 유저보다는 덜하다? 아, 와. 와, 이건 되게 응원이 되는데? 이건 진짜 응원이 되는데? 네, 일반적인 남성 혹시 여미새 만난 적 있나 보네, 그럼? 많죠. 저 그래도 그냥 잼민인 척하고 다녀요. 그렇구나. 마이크 키면은 바로 이제 좀 네. 스윗해져? 좀 많더라고요. 아 근데 마사 님들 좀 여자한테 찝쩍대지 좀 말자. 물론 내가 너희들 물론 내가 할 말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난 안 찝쩍거려. 난 그냥 대화만 해. 본인 피셜 아니고. 아무튼 제 이제 고1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기분이 어때요? 이제 계속 중학생 하고 싶어요. 네, 와, 근데 중3 강순이가 두 명이나 있네. 계속 중학생 하고 싶은 이유는? 고등학교 너무 어려워 보여요. 아,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어려운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심해야 될 게,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가오잡는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고. 근데, 제가 갈 데가 여고밖에 없어가지고. 여고예요? 네. 아, 여고면은 근데,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생활이. 고등학교 때 남친 사귀어야죠. 네. 괜찮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장래 희망 같은 거 있어요? 장래 희망은 딱히 없는데, 진로는 IT나 뭐 소프트웨어 생각하고 있긴 해요. 오. 그럼 일반고가 아니라 특성화고예요? 아니요, 그냥 일반고 가서. 아, 일반고 졸업한 다음에 이제 대학을 그쪽으로 갈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예. Yeah. 알겠습니다. 아 근데 혹시 주변에 네. 강나단 알고 있는 사람 많나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많이 없어 얘들아. 강나단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 슬프다. 자, 호두가 내 목소리를 빨리 듣고 싶다고. 아 근데 서순이 있어. 서순이 칼빵 마렵다. 얘부터 한번 듣자. 자 칼빵아 안녕. 안녕하십니까. 그래 안녕. 아이 전성기가 아직 안 오긴 했는데 중1입니다. 중1이야? 네. 변성기 아직 안 왔구나. 네. 아, 괜찮아. 난 차별 같은 거 안 하고. 그 변성기도 나도 중2 때 왔어. 아. 근데 그 목소리면 약간 경진전에서 되게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마이크는 쓸 수는 있는데 거의 안 써요. 아. 야,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싫어하지? 나는 근데 물론 난 누가 말해도 좋아. 근데 왜 마이크가 꺼졌니 너? 아니 잠깐. 아 오케이. 그러면 중1이면은 티어 어디야 티어? 고1이었는데 어 슬럼프 오고 해가지고 지금 브론즈 3입니다. 골1이었는데 브론즈 3까지 수직낙하했다고? 아니 이게 그때 골을 찍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봤는데 브론즈 3이 나왔어요. 아 그때 봤구나. 그 대격변 때 봤구나. 네 그때 했는데 또 그때 이제 딱 슬럼프도 와가지고 좀 못한 애들이랑 같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에임이 돌아왔는데 약간 변명이긴 한데
팀을 믿고 플레이를 하면은 팀이 아, 못해지고 그치. 혼자 하면은 또 연막도 거지 같고 그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주 지금 슬프게 솔랭을 매일 돌리고 요즘은 발로를 안 해요. 아 그치 발로 요즘 재미없지 않아? 재밌긴 한데 애들이 갑자기 롤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 주 요원 뭔데? 레이나나 레이즈예요. 레이나 계속 하자. 레이나 솔플 레이나로 솔플 하자 계속. 혹시 장래희망 있니? 아 예 있습니다. 뭐야? 교도관이요. 교도관? 와와 교도관 진짜 처음 된다 오늘 방송에서. 교도관 하고 싶은 이유는? 아 일단은 아버지가 교도관이기도 하고 아 딱히 다른 직업도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아 그래. 와 교도관 야 멋진데 교도관은? 이제 나중에 제 범죄자들 다 후리고 다니겠네? 네 그러면은 그러면 또 인권단체에서 지랄한다고 이제 범죄자도 인권 있어요 이러면서 아 이거 뭐 비하 아닙니다 뭐 인권단체 비하 맞습니다 네 내가 했습니다 예 이번에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튼 주변 애들 나 알아? 아 이게 애들은 다 모르더라고요 내 영상 언제 뭐부터 봤는데? 처음 본 게? 그 작년 11월 달에 발로를 처음 했는데 스파이크 도교에서 그 어떤 미친놈이 칼 들고 저를 썰더라고요 약간 취향이 저도 칼 들고 썰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칼지 이제 팁을 받으려고 쳤는데 딱 나다님이 딱 뜨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많이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구독받고 이제 정쟁을 했죠. 와, 칼빵 새내기였네. 이제 좀 친하? 아, 이제는 뭐, 웬만한 일반인은 이제 다 쓸고 다니죠. 좋아. 아, 이제 중1인데, 중1이면 이제 시작이네. 교도관 될 거면 운동 열심히 하고. 네. 그래. 꼭 골드까지 다시 가자. 네. 그래. 교도관. 진짜, 최근 들어 처음 듣는다. 와. 자, 예! A각 봐라, 예. 자, 예. 자, 안녕. 야, 스피커 꺼. 그래. 오! 널 뭐라고 불러야 되니? 나무. 예. 나무. 너의 나이 오지는 나무요, 얘. 너 개구나? 예, 그래요, 예. 스킨 많은 개구나? 예. 그, 아이온. 아이온. 그래, 기억하고 있지, 내가. 오케이, 예. 왜 이렇게 신났어? 예, 나다님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 고맙다. 예. 그래, 고마워. 예. 나이가 어떻게 되니? 아, 저 13살이요. 예. 13살? 예. 근데 푸사 혹시 너 얼굴이야? 네. 이거 나와도 되니 방송에? 네, 상관없어요. 녹화 보냈으면 좀 알아볼 수 있게 나오는데 상관없니? 상관없어요. 예. 그래. 예. 네. 그럼 내 영상 언제부터 왔니? 그 사타칼 푸시는 거부터? 예. 네. 골수니? 너 설마 골수야? 예? 네? 골수 팬이야? 벌써요? 옛날 거 영상을 다 봤니? 설마? 아 근데 그 요원으로 칼빵하기 다 보긴 했는데 예. 아주 옛날 그건 아니구나. 아깝다. 예. 괜찮아. 예. 아니 근데 목소리 되게 자신감 넘친다. 예, 제가 예. 학교에서부터 방나단 갔다고 근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 같다고? 아 목소리래 그 뭔가 방나단 같다고 그랬어요 얘들이. 애들도 알아 나를? 네 당연하죠 예. 학교에서 많이 하나 보네 발로란트를. 네. 거의 다 하죠 뭐. 거의 다.
여자애들 빼고? 여자애들 빼고. 네. 와, 인기가 많나 보네. 인기 있는 학교가 따로 있네. 그래, 네. 나한테 뭐 궁금했던 거 없니? 예, 저 뭐? 강남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아, 내 제자? 아, 예. 너 설마 너막 나한테 메일 보내고 그랬던 게 너야? 어떻게 하지? 예. 야, 그거. 메일 보내지 마. 나 제자 안 구해. 아, 예. 그리고 발로한테는 칼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잖아. 예, 저 그래가지고 사탕 칼도 샀잖아요. 예. 막어? 다른 방송도 보고 그래. 예. 아, 그리고 너도 네. 내가 여미새 같다 생각하니? 아니요, 전혀 아닌데요, 예. 아, 근데 너한테 물어보면 약간 신빙성이 없는데? 아, 왜냐면 제가 넌내 너무 비슷한 빠돌이라. 아하. 그래. 예. 앞으로 장래희망 뭐야? 아, 저 강나 다녀. 그건 좀 어려운데. 아, 강나다니 장래희망이야. 예. 아, 근데 솔직히 그거 말고 진짜 장래희망 있을 거 아니야. 약간 아부 다 빼고. 강나단으로 먹고 살순 없잖아. 그렇긴 하죠, 뭐. 사람들이 연예인 하라고 하긴 하는데. 연예인. 예. 야, 그 텐션이면 연예인 잘 어울려. 오케이. 연예인 하자. 네. 그래! 네. 내 방송 출신에 연예인 하면 나오는 거야. 그래! 네. 그래. 아하. 그래, 연예인 되면은 나도 한번 말해주고. 네. 그래. 열심히 하자. 네. 파이팅. 화이팅! 예. 네. 연예인! 한명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스파, 빵칼 살려줘 스파이더맨. 너는 처음에 왔던 애 같다. 자, 호두야, 안녕. 여보세요? 들린다, 들린다. 안 들리나요? 아, 들리는데, 목소리가 엄청나게 중저음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린다, 들린다. 여보세요? 다시. 들렸다, 안 들렸다 하네? 이게 제가 나단 씨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아, 어? 그럴 리가 없는데? 뭔 버그인지 모르겠네. 아, 그러면 그 통화 껐다가 다시 돌아와 볼래? 기다려봐.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버그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야, 얘 뭐야? 아니, 대기실이 너무 많아.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이거 듣고 얘기를 해도 될까?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지금? 네, 잘안 들려요. 와,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 아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방송 듣고 합시다. 네네. 네, 몇 살이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아, 일단은 나이는 노코멘트로 하고요. 군인입니다. 네네네. 군인이라고요? 성인이요, 성인. 아, 성인이요? 예. 아니, 근데 목소리가 혹시 성우 준비생이세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 목소리가 진짜 낮으시네, 엄청나게. 여자들이 약간 좋아할 목소리인데. 부러운데, 약간. 아니, 그러면, 제 영상 언제부터 보셨어요? 저 지금까지 나온 영상은 다본것 같아요. 와, 골수 팬이신데, 이분? 아니, 그럼, 호두님도 말해보세요. 약간, 호두님,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제 목소리가 경박하거나, 뭐, 그러신가요? 웃음소리가?
경박하진 않고요. 네. 그 목소리는 좋으신데. 네? 좋으신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치, 봐봐, 님들아. 이거 목소리 가지고 억가가 너무 많아서 그랬어, 이건. 경박하든... 아니, 경박하다는 근데 진짜 어이가 없긴 하다. 아무튼 호두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일 있나요? 아, 저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보다 형님 아니신가요? 나보다 형님빌인데 약간? 아, 나이가 좀 있어서. 아, 근데 약간 나이가 좀 계시면 제 영상 보면 귀엽지 않나요? 나이도 어린 게 막 이러면서? 아, 제가 발로란트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느끼진 않습니다. 아, 티어가 어디신데요, 혹시? 아, 제가 지금은 다이아고 전 시즌은 아마 초월자. 와, 이거 재능 좋으신 분인데 이거 나보다 높으신데? 형님이신데 완전 큰 형님?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냥 영상 자주 올려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회사 생활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넵. 넵. 정말 죄송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살려주세요. 자, 살려줘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나이가 어떻게 되지? 저는 13살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13살이 아닌데? 되게 약간 점잖은데, 너무? 목소리 13살 아니라고 많이 듣지 않아? 예. 네, 솔직히 자기 목소리 어때? 만족스럽지, 지금?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 저는 목소리가 안 좋은 편. 아, 또 나왔어. 목소리 평타 치는데요? 평타 치거나 그 이상인데 목소리 안 좋다고 하는데. 마이크가 보정을 좀 많이 해줘요, 이거. 아, 마이크가 보정을 강제로 넣는다. 예. 아, 그럴 수 있지. 아, 나도 목소리가 원래 좋은데 마이크가 구려가지고, 왜 말이 없지? 아, 그치. 아, 왜 말이 없지? 아, 됐다. 아, 발로한테 티어 어디에요? 지금 실버 3입니다. 실버 3? 내가 그 시참할 때 본 거 같은데? 그런가요? 시참 했었니? 혹시? 오늘? 아니, 오늘 안 했는데. 내 방송에 그냥 실버 3이 많은 거구나. 예. 학교 다니면서 주변 애들이 발로한테 좀 하니? 예, 지금 애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은근히 많이 하네. 그러면 날 아는 애들도 있어? 고등학교 때 없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좀 생기더라고요. 아, 오케이. 내 방송 주 시청자는 중학생들이구만. 근데 네. 13살이면은 그건가? 아, 중학교 저 빠른입니다. 아, 빠른이야? 예. 그렇구만. 그러면 혹시 나한테 궁금한 적 없어? 영상 주기가 왜 이렇게 길어요? 영상 주기가 왜 이렇게 기냐? 그거는 근데 나중에 공지하면서 알려줄 거야. 아, 솔직히 영상 많이 보고 싶지? 예. 네. 근데 나도 많이 올리고 싶어. 다음 주 내로 한 이번 거 전대 포함해서 두 개 올라갈 거야. 아, 그래, 더 궁금한 점 없어? 없었죠, 이제. 그래,
고맙네. 황성 영상 많이 봐줘서 고마워. 네, 충성. 자, 그 다음. 야, 오늘 여기까지 말까? 7명까지 말까? 많이 했다 오늘. 야, 근데 쿠세야 너 아직도 안 되니? 쿠세야 너 언제쯤 되니? 오, 드디어 되네. 오 드디어 되네. 그 목소리 좀 키울 수 있어? 아, 이거 다 키운 거예요. 아, 작아서 안 들렸던 거야 지금? 아, 마이크를 꺼놨었어. 아, 뭐 하는 거지 이게? 아, 아무튼 자, 쿠세 몇 살이니? 15입니다. 15? 아니, 내 영상 언제부터 봤어? 10개월 전에 모였더라, 영상. 10개월 전? 진짜 정확하네. 처음으로 본 영상이 뭔데? 아, 설마 기억 안 하는 건. 아, 모든 요원을 칼빵하기 세 번째고. 세 번째? 예. 네. 아, 이게 딱 10개월 전이네. 아, 근데 솔직히 내 첫인상 어땠어? 칼빵하는 미친놈으로 봤어요. 칼빵하는 미친놈. 지금은? 지금은 영상 안 올리는 미친놈. 칼빵 안 올리는 미친놈? 영상 안 올리는 미친놈. 아, 미안하다. 그런 이유가 있다. 아니, 주변 애들 나 많이 알고 있어? 제가 친구가 없어서. 아, 괜찮다 임마. 괜찮아. 미안하다, 괜히 물어봤구나. 나도 친구 없어, 걱정 마. 그러면 발로란 혹시 장래희망은? 장래희망 날라리. 날라리? 너 혹시 그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1레벨 양아치 뭐 그거야? 마피아 왕 죽여서 레벨업 할 거야? 아, 야, 장르씨 말고, 뭐, 날라리 말고 딴 거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아니, 없습니다. 아, 없었고, 아직 없어? 네. 아, 근데 지금 꿈 정하긴 살짝 이르긴 하지. 15살이면은 중학생이나 아직? 2학년. 중3 때 뭐 있지? 중3 때 이벤트가. 혹시 중3 때 너희도 그거 하니? 장기자랑? 반끼리? 아니요. 어? 안 한다고? 아니, 안 한다고? 아니, 초등학생 때는 했는데 중학교 들어와서 안 했어요. 아, 그 중3 때는 뭔가 할지도 모른다. 약간 아닌데? 그 학년 끝날 때마다 했는데 나는? 학교 축제? 설마 학교 축제도 안 해? 학교 축제는 하죠. 아, 그럼 됐다. 그래, 뭐 나한테 궁금한 점 없어? 딱히 없어요. 그래, 영상 자주 올리라고? 네. 그래, 알았다. 고맙다. 네. 미안하다, 얘들아. 자, 그 다음 스파이더맨 얘 엄청 기다렸어. 아니, 그 전에 빵카리부터 할까? 그래, 빵카라. 그 스피커 끄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빵카라 안녕. 안녕하세요. 야, 왜 이렇게 신났어? 아, 전화하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치, 근데 게임은 몇 번 하지 않았니? 네, 맞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니? 목소리가 고등학생 같은데? 네, 맞아요. 고1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그거네. 네, 맞아요. 이제 고1이라서. 공부하니? 안 해? 네. 그치. 고1이까진 놀아야지. 안 그래? 고3 때도 안 할 것 같은데. 대학 어디 갈 건데? 안 갈 거야? 대학은 모르겠고, 저는 영상 편집할 거라서 군대 먼저 가야 돼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가야지.
그러면 나 처음 볼 때가 언제야? 저 그 영상 그 모든 요원으로 칼빵하기 처음 영상 있잖아요. 음흠. 그거 그 알고리즘 뜬 게 10시간 전 걸로 떴었거든요. 오, 오. 그때부터 보고 시작했어요. 야, 골수 팬이었네, 얘. 어우, 그, 딱 보고, 제가 원래 롤에서 샤코 같은 거 하던 변태라서. 어. 발로한테서 칼빵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그치. 그때는 진짜 재밌었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나다님 영상 보면서 칼빵하고 있습니다. 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2년 전 아니야? 너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거야? 네, 맞아요. 와. 와우. 와. 아. 와, 이 정도의, 어? 오래 본 팬은 너가 처음이다. 아니, 그건 아니죠. 또 여기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맞아. 솔직히 좀 근들갑이긴 했어.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영상 다 봤어? 네, 다 봤어요. 약간 청신인데? 아니, 그럼 너 주변 애들도 혹시 나 보는 애 있어? 발로란트 애들 하는 애들이 저희 반 애들은 거의 다 해가지고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알기만 하거나 막 그런 거지? 네, 그쵸. 아, 까비. 다 이제 다 구독자면 이제. 다 구독자면은 다. 은근히요. 아, 근데 내가 궁금한 네네. 게. 네네네. 요즘 학생 없지 않아? 어느 거요? 그러니까, 너네 한 반에 몇 명이야? 저희 한 반에 34명이요. 34명? 네. 총 몇 반? 저희 12반인가 11반. 어? 네. 아니. 제가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 학교에. 아니, 요즘 저출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1학년 12반까지 있고, 한 반당 34명. 네, 그쵸. 거의 그렇게 있죠. 와. 대단한데? 07년생이라 많은 거예요. 아, 이제 황금돼지. 네. 11 넘어가면 이제 없겠다. 네, 맞아요. 2-3학년은 많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 네, 한 7반 8반 있던데요, 보니까. 오, 그때부터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근데 편집자 할 거라고 나중에? 네. 뭐 누구 점 찍어 놓은 편집자 있어? 저는 일단은 원픽은 나라님. 아, 아, 좋은데? 나 미래 편집자 한 명 확보한 거야 나? 아, 그쵸. 아, 그래. 저 아주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할게.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 나한테 뭐 궁금한 점 없고? 영상 주기는 느린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 조금 더 많이 올라오면 참 좋지 않을까. 아, 그래, 알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다. 네. 자, 그 다음, 스파이더맨. 자, 빨리 하자. 스파이더맨. 안녕하세요. 야. 네? 컨셉이야, 뭐야? 됐어, 임마. 됐어.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오! 야, 너 최연소야. 짜죠? 너 최연소야. 너가 최연소인데? 야, 근데 너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 번만 다시 해봐. 안녕하세요. 와, 너 약간 그거다. 내가 진짜 어린애들 목소리 다 들어봤는데, 너는 약간 신뢰가 가는 목소리야. 근데 웃음소리가 약간 그거다. 넌 안 웃으면은 엘리트다. 아. 아, 농담이야. 아, 그럼 웃음소리 나와서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웃음소리가 경박하다 생각하니? 경박하진 않은데, 그냥 유쾌해요. 유쾌하지? 네. 막, 뭐 다른 건 없지? 네. 다행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도 인정했습니다. 제 목소리 이제 경박하다 하지 마시길. 히히. 막 빌런 같거나 그러지 않아? 칼빵 할 땐 약간 빌런
악취 보이긴 해요. 야, 그거 왜 말 안 했어? 아우, 진짜. 아, 됐다, 됐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야, 진짜 개 재밌을 때다. 히히. 요즘 학교 어디, 어떤, 요즘 학교 잘 돼 있지 않아? 어, 급식 맛있고. 다니기 편하죠. 어, 혹시, 실례인데 지역이 어디 쪽인지 알 수 있을까? 어, 응암동 좀. 어? 응암동. 오, 어, 내 지역이랑 약간 머네? 아, 이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럼, 지금은 이르겠지만, 장래 희망 있니? 혹시? 장래 희망은 아직. 아. 대신, 어. 어, 마이크로, 팅글을,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성우하자, 그럼. 성우할래? 성우? 네. 알겠다, 알겠다. 방송하는 걸 약간 두려워해가지고. 그럼 너도, 너 티어가 어디야? 실버 1. 실버 1. 실버 1에서 마이크 키면 보통 반응이 어때? 어, 잼무늬 같다고. 아, 채팅으로 그래? 보통 무시를 많이 받죠. 와, 이 개새끼들, 어? 브리핑도 안 하면서 브리핑하는, 어? 내 시청자를 감히 욕해? 안 되겠다. 버스터 콜 한번 할까, 이거? 아, 농담이야, 농담. 아, 자신감 가져. 너 목소리 나쁜 편 아니야. 좋죠? 어, 막, 어? 막, 십창난 것도 아니잖아, 목소리. 너 정도면 목소리 좋은 거지. 너, 변성기 오면 약간, 중저음만 아니고, 저음도 아니고, 변성기 오면 모르겠다, 약간. 이게 변성기가, 변성기로 인생 갈아탄 사람 내가 많이 봤다. 내 친구도 있었다. 기대하면 좋겠네요. 어, 그래, 그래. 나한테 뭐, 궁금한 점 있고? 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칼빵을 그렇게 잘할 수 있죠? 어, 칼빵. 그거는 솔직히 너한테만 알려줄게. 네. 대기 존나 타. 그럼 돼. 대기 존나 타. 그럼 돼. 어. 됐지? 네. 어, 그래. 수고하자. 네. 어. 굴개구리 하이. 오랜만이다. 자, 그 다음. 비박이. 자, 비박이 하이. 비박이. 아,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좀만 키워주시겠어요? 됐나요? 네네네. 어, 목소리가 아니라 음질이 개선됐는데? 아, 그래서? 아, 몇 살이세요? 저 22살이요. 22살이요? 네. 내년에 23살 되시네요? 아, 만 나이로 하면은 22살이죠? 내년에. 아, 만 나이로 하면 내년에 22살. 그럼 네. 지금 03이신 거네요? 아니요, 02죠. 아, 누나네요? 네. 네, 누나네요? 네. 단추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아니, 네네네, 따다님 기억 안 나세요, 저? 어, 어디에서 나오셨죠? 저요? 네. 저는 시참을 한 건 아니고 스돌에서 만났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옛날에요? 아니요. 최근, 비교적 최근이죠? 그분인가? 그 닉네임 전화번호에다가. 아니요, 아니요. 그럼 아니고, 그분 아니고. 그 혹시 제 본계로 만나셨나요? 네. 그러면 그분 아니고. 제 유튜브에 올라오셨나요? 네. 아, 그럼 새벽란트 어디에 올라오신 것 같은데? 네. 지능 떨어지는 새벽란트 여기 올라오신 분인가요? 설마? 맞아요. 아, 아이, 잠깐만.
잠깐만요? 어, 슉슉거리시던 분인가요, 설마? 아니요. 그분 아니고. 기억에 좀 많이 남았을 텐데. 제가, 어? 예. 네. 설마, 단추님? 네, 맞아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단추님이라고요? 네. 뭐지? 아니, 그, 기억이 안 나는 게, 목소리가 너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왜 다르지?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체얼레그 하신 그분이구나. 미안해. 됐어. 어, 잠깐만. 이제... 좀 똑같은 것 같은데? 나 미안해. 아, 새벽이랑 약간, 지금이랑 그, 많이 다르시는 분이시구나. 아니, 근데 아, 그. 똑같이 해드려요? 네? 똑같이 해드려요? 아, 네. 에? 네? 에? 뭐라고요? 똑같이 해드릴까요? 아, 단추 그거요? 네네. 단추야!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아, 맞아요. 그, 솔직히 새벽 그때는 당시 목소리는 잘 못 내요. 아니, 근데 그때 설마 그때 저 처음 아신 거예요? 아니요. 저 새벽난트 처음 했을 때부터 봤어요, 저는. 곤이요? 발로한테 네. 나타난 곤이 편부터요? 네. 어, 잠깐만. 그때 보다가? 네? 딱 보고, 그 나다님인 거 알았죠. 아, 제 목소리 나왔을 때 나다님, 아니, 전 거 알았다고요? 네네, 알죠. 아, 잠깐, 나 좀 어지러운데? 아니, 전 줄 알고선 그러셨다는 거군요. 네, 당연하죠. 와. 님들아, 제발 이분 본받으세요, 어? 그냥 적당히 난 줄 알면은 호응하라고, 너희들 뭐,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나다님 아니심 이거 하면은 내가 마이크 꺼버린다고. 아, 근데 덕분에 맞아. 진짜 한 편 나왔습니다. 최대한 모른 척 했어요, 제가. 네? 최대한 모른 척 했어요. 지금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아는 척 하고 싶은데. 아니 솔직히 그 솔직히 단추님이라 부르면 되나요? 제가? 네네네. 아, 단추님 급한 끝나고 다시 만나려고 바로 돌렸거든요. 저도요. 저도 돌렸는데 강만하지 안 돌려가지고. 아니 너무 너무 이분이 잘 받아주니까 다시 만나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렸는데 네. 그때 이후로 사라져가지고 좀 아쉬웠네요. 그 뒤로 지지직 만났잖아요. 네, 계속. 맞아요. 아, 그분하고 혹시 아는 사이 아니죠? 아니요. 아, 그럼 혹시 뭐 일 하고 계세요? 아, 일 했다가 지금은 쉬고 있어요. 아, 혹시 뭐 하셨어요? 되게 뭐, 카운터 일 하셨을 것 같은데, 목소리 좋으셔서. 카운터도 했었고, 네. 제가 고객센터를 좀 오래 했었어요. 아,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약간 고객센터 전화 걸면은?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네. 바로 그거예요. 아, 네, 고객님 너무 불편하셨겠어요. 죄송합니다. 와, 근데 이거 누가, 어디에 걸어야 저렇게 나오지?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아. 나비. 아, 나다님만의 고객센터가 돼드릴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면은 저희 수많은 강돌이들이 질투합니다. 아. 형 게이라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질투하기 때문에, 네. 그럼 저한테 혹시 궁금했던 점 있나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요? 아, 아니요. 진짜요? 네,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근데 제가 여자친구가 애초에 있으면은 큰일인 게 그 발로한테서 여자한테 맨날 집적되기 때문에 아유, 방송 가서 그건 방송이죠, 방방봐. 네, 솔직히 단추님이 약간 가상으로 제 여친이라 생각해보세요. 네. 제가 발로한테서 맨날 어? 막 단추야 체얼렉 이러고 막 여자들 목소리 나올 때마다 잠깐만, 나 안 그러잖아.
선생님 안 그러잖아요. 네. 네. 아니, 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일하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저만 만나잖아요, 그럼. 하, 님들아, 수고하세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님들. 수고하십시오. 나만 만나는데, 뭐. 43회 유기할 거야. 아, 농담입니다, 형님들. 아, 여자친구 없습니다, 저. 아... 예전엔 학생 때 있었네요, 학생 때. 학생 때? 네. 그럼 지금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없습니다. 아, 노력해보겠습니다, 대단님. 아, 근데 이게 후술할 거라, 후술할 내용이긴 한데, 근데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아, 힘들다고요? 네, 왜냐하면, 네, 후술할 내용이긴 한데. 네, 궁지 때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없으세요? 아, 더 없습니다. 네, 그럼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단주편이 솔직히 좀 반응도 좋더라고요. 이게 막 댓글로 단추 레전드네 막 이게 좋아. 저 그 댓글 봤어요. 이게 단추 레전드네 크크 막 이러고 애들이 여기에도 그게 많네. 애들이 진짜 이게. 지들이 많이 보는 거 다 나오는 줄도 모르고 돌려보고 있어 여기. 응? 여기가 제일 높은 건 아니고 두 번째로 높네. 단추님 나올 때 이제. 아. 단추야. 아. 아 근데 저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네 가끔 저도 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저도 모른 거죠 처음에 이제 못 알아본 거죠. 아니 단추님이라고 하고서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네 아무튼 네 전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닙니다. 근데 님들도 사랑합니다. 네 저는 모두를 사랑해요. 자 그다음 두 가지 목소리 더 오래 기다렸지. 자 두 가지 목소리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그 닉네임 보니까 뭔가 불안하다. 너 진짜 두 가지 목소리 가지고 있니? 아 네. 아마도요. 그 이거부터 먼저 물어볼게. 성별이 뭐야? XX야, XY야? 아, 저 딱 들어보면 나오지 않나요? XY구나. 여자인지 남자인지? XY구나. 아, 남자로 내. 야, 괜찮아. 네? XY요? XY 아니야? 아, 아니다. 저 XX인데요. 아니 그 미안한데 내가 그 프로그램은 잘 감별해도 그 성대모사는 잘 아니 성대모사래 그 진짜 목소리로 그렇게 되는 건 감별 못해. 미안하다. XX였구나. 아, 네. 미안하다. 근데 내가 그 기계 써가지고 변조하는 건 잘 감지하거든? 아 네. 근데 그 닉네임도 그렇게 하고서는 하는 여자가 그러는 건 내가 처음이라 모르겠어 잘. 아 누구보다 약간 여성스럽지 않았나. 그 진짜 미안한데 약간 중성적인 목소리를 가진 남자가 각잡고 여자 목소리 연습하면 그 정도 낼 수 있다 생각해나. 아 진짜? 아 근데 미안하다. 여자면 된 거지, 그치? 남자 아니지? 아, 맞죠. 네. 그래. 그래서요? 나 몇 살이야? 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네네. 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너가 이거 맞지? 이거 팬아트 올려준. 아, 네네. 지금 내 프사가 너 그림 맞나? 네네, 맞아요. 네, 제 지금 프사를, 그려주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 이거. 이거 약간 제가 배경 뒤에 다 잘라냈긴 했는데, 브리즈에서 이제, 킬즈 포탑 이야기 할 때 그거 팬아트 그려주셨어요. 미안하다 했잖니, 내가. 많이 속아봐서, 그래. 이해하지? 좀 많이 네. 속았어. 이해해요. 전에 여자 목소리 낼 수 있는 남자 모여보라고 방송 켰는데 남자가 많이 모이더라. 성우도 왔어. 성우도. 그래서 좀 많이 속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림 야, 보니까 그 미술 쪽인가? 아, 아니에요. 와, 그림 다 취미야? 네네네. 나도 취미로 그림이다. 아니, 농담이고, 혹시 장래희망 뭐야? 아, 저 지금 편집 쪽으로 하고 있긴 해요. 오, 편집자? 네. 그러면 지금 희망하는 편집자 혹시? 아. 희망하는 유튜버? 아. 강나디님, 강나디님이셨는데 방금 아? 상처를 받아서 아? 꺾이지 않았나? 아니 아니야 아니 아, 목소리가 여성스러워지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야 온라인상에서 의심을 해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여자 목소리로 올 수 있긴 했죠. 근데 아니 궁금했었어요. 아니 내가 특히 이런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경계를 안 하면 또 애들이 여미스 새끼 하면서 존나 깐다고. 근데 약간 진심이 있지 않았나 여미새. 어? 나 혹시 날 여미새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 어떻게 생각해? 약간 애들의 말에. 아 글쎄요. 글쎄요. 아, 진짜 아 약간 진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아. 약간 여자를 대할 때 여미새 짓에 진심이다. 아, 그 사랑해요에 많이 진심으로 행복해하셨던 나다님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어. 아니 그럼 야 여자가 사랑해요 하는데 내가 행복해야지. 좋다 이러냐 어? 아니, 너무 진심이셨어요. 야 남자가 사랑해요 하면은 어? 거기에 사랑해요 하면 난 개이 새끼인 거고. 아니 야 이건 당연한 거잖아. 이해하지? 그럴 수 있죠. 야 너도 네,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도 이제 여자애가 너한테 사랑해요 하면은 넌 그래 하지. 아 사랑하죠 저도. 아 이거 여자들은 약간 다른데 아주. 아 저는 사랑하죠. 아 사랑해요. 아 여자들은 아 여자들은 다른데 아. 난 여미사 아니야. 알겠지? 맞춰드릴게요. 그냥 알았다 일단. 해 그냥. 네 알겠죠. 아니 내 방송 언제부터 봤어? 아 저 처음으로 본 거는 그 쇼츠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제대로 본 거는 아마 여자 찾아 3만리였나? 아니 첫 영상이 그거니까 여미사를 오해하지.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아니라 송준 씨가 그 오해받는 건데. 아 두 분 다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나는 카메라맨, 오케이? 나는 카메라 들고 이제 옆에서 찍은 거고. 예, 그랬을 수 있죠. 이러면 성준 씨한테 욕먹는. 아, 그냥. 아, 오케이, 인정. 그땐 컨셉이었음. 둘 다 컨셉이었음. 아. 컨셉. 네. 오케이. 아니, 그 학교에 발로 하는 여자들이 많나? 많아? 아니요. 없어요, 별로. 아니, 너밖에 안 해? 아니요, 저희 친구들 한 둘? 둘? 둘도 진짜 제가 입문시켰어요. 아... 입문시켰다? 아, 네네네. 쌍욕 박으면서 입문시켰습니다. 아... 걔 혹시 강나나 아니? 아니요, 몰라요. 까비... 아, 약간 고민을 했어야 되나? 아, 아니야. 아 이러니까 여미사 같잖아. 아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아 제가 열심히 홍보해볼게요. 아니야. 제 여사친들한테. 아니야. 아 목소리 경박하다고. 여자들한테 따지 먹었다고. 너도 혹시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요 목소리 좋으시죠. 웃는 목소리 말이야. 아니 좋아요. 경박하다고는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좋다고만 느낌이. 생각만 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 근데 경박하다는 아니었어요. 저는 산만하다. 산만하다. 어. 아, 약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든. 역시 이게 자기 목소리 자기가 잘 알아. 그렇죠. 그럼 혹시 장래희망은 있나? 저 방금 편집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 아 진짜 안 갈 것 같아요. 아 내가 처음에 그요 XX라 해가지고 멘탈이 약간 터졌었어.
약간 어지러워서. 그 정도예요? 어? 아니, 너가 네. 여자라는 걸 충격받은 게 아니라. 네. XX인 거에서 충격을 받으신 건데, XX가 아니, 여자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닉네임이 이런데 여자인 거에 충격받은 거야, 솔직히. 아, 여자 목소리로 왔어야 됐다. 이름부터 감마 도령이네, 씨. 야! 아, 그거는 진짜 단어가 이뻐서. 야, 아니, 도령 쓰는 여자 처음 봤어, 나 지금. 어? 아니, 어떻게, 감마, 도령. 맞죠. 아. 이 정도면 남자일까봐요. 아, 근데 나, 약간 남자 코스프레 한 거야? 아. 의도한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지금 좀 일부러 낮게 얘기하는 것도 없잖아요. 아, 약간 이제 대놓고 어? 여자라고 하면은 꼬이니까. 어, 아니요, 그냥 귀찮아서요. 아, 이쪽이 좀 편해요. 막 닉네임 그걸로 바꿀 생각 없어? 어, 민 민 들어가. 아니요. 알았어. 아, 뭐 나한테 궁금한 점은? 아, 솔직히 다른 목소리를 물어봐 주실 줄 알았어요. 응? 아니에요. 뭐라고? 아, 저는 다른 목소리를 물어봐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왔거든요. 내가 잘 못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다른 목소리? 네, X라고 생각하셨다며. 아, 하지만 XX거든요. 아니, 그 니 우리 바 아니 우리 디코에 그 그거 많아. 여자 목소리 낼 수, 여목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아니, 여목 낼 수 있는 남자가 많은 거겠죠. 저는 여자라니까요. 그래서 너도 아니 나 간마 도령이잖아. 야, 여자라니까요. 야, 너 이거 인정을 안 해. 도령인데 어? 여자인 거 이거는 속일 수 있다 생각했지? 아니요, 난 속았어. 오케이. 난 속았어. 넌 오케이. 더 궁금한 건 없어? 네. 오케이. 그럼 수고해. 네, 안녕히 계세요. 고3 수고링. 고3 아닌데. 어? 고1했는데. 고 이제 고3 올라가잖아. 아, 그건 맞죠. 수고링. 고3 되면 망해요. 고3이 얼마나 힘든데. 자,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할게요, 님들아. 자, 뭐야 이거 프로필 뭐야 이거. 네, 게이인데요. 야, 뭐야 너. 왜요? 게이요. 아니 뭐야, 우리 아니 우리 디코에 왜 게이가 많아 이렇게. 아니 너 뭐라 불러. 너 게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 내가 저요? 게이 게이라 불러? 에. 아, 그래. 몇 살이야? 13살이요. 어, 너 게이야? 네. 게이야? 네. 진짜로? 에. 아, 혹시 뭐 너가 여잔데 남자 좋아해서 게이다 막 이런 건 아니지? 남자 좋아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너 남자인데 너가? 네. 형은 뭐 이해합니다. 나는 네. 그런 거 차별 안 하니까. 네. 오케이. 게이, 남자 좋아하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자, 어? 이거 네. 잘못하다간 메일 받을 수도 있어. 오. 어. 아직 바꿀까요? 아, 아니야. 괜찮아. 그럼 네. 레이즈라 부를게, 그냥. 네. 내 방송 언제부터 봤어? 저요? 잠시만요. 아직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어? 2개월 동안 방송을 안 하셨잖아요. 아, 방송 처음이라고? 네. 그러면 영상은 언제부터 봤어? 잠시만요. 아, 대충 말해. 야, 좀 찾아보지 말고. 잠시만요. 에, 너무 많아요. 영상을 많이 봐서. 1-2개월 전에. 오, 비교적 최근 봤네? 네. 와, 좋다. 1-2개월이면은. 잠깐만, 나 1-2개월에 올린 영상이 별로 없네?
8개밖에 그런가요? 없네? 영상이? 아, 나 존나 많이 안 올리긴 했네. 뭐, 장래희망 뭐야? 장래희망이요? 게이요. 아, 야, 그런 거 말고. 어? 게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갈치 장인이요. 아이, 그거를 먹고 살 거야? 야. 빨리.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하긴 13살이면은 아직 그거지. 많이 남았지. 장래까지. 그러면, 뭐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친구해줘요. 야. 야. 너 막, 야, 너도 뭐 내 목소리가 게이로, 게이 같다, 뭐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지? 게이 같다고 아니, 내 목소리가? 아니요. 아, 아니지, 아니지. 그래. 그래, 알겠다, 어. 네. 어, 화이팅 하자. 만나보고 싶어요. 아, 뭐 만나, 안 돼! 게임에서요, 게임에서요, 여기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우, 어지럽네. 아, 오늘 게임 했습니다. 오늘 게임. 앞에서 해가지고. 야, 뭐 많아졌냐, 뭐가? 야, 너 마지막이었잖아. 뭐지? 아니, 너 얘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서리안. 자, 서리안이.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가 좀, 조금만 키워줘라. 나 200인데 안 들린다. 저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너무 작아. 너무 작은데, 목소리가? 여보세요. 아, 아직도 작은데? 어? 그 방송 보면 방송 들으면 알겠지만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려. 야, 왜 이렇게 늘어나? 야, 너, 했던 애들 나가, 빨리! 자, 서리안 씨? 그, 아직도 작나요, 혹시? 어우, 작긴 한데. 어떻게 못하나, 내가? 아, 좀, 많이 작습니다. 안 들려요, 거의. 아, 그럼 고치고 오실래요? 제가 딴 분부터 하고 있을 테니까. 아, 알겠습니다. 옙. 너무 작으셔. 단다기. 자, 단다기.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 안녕. 자,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니? 저 이제 중3 됐습니다. 이제 중3? 어? 아니, 이제 중3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내년에 고1인 거야? 아, 내년에 고1 돼요. 아. 와. 고등학교 때는 기분이 어때? 고등학생 때는? 무섭습니다. 아, 야자가 무섭지? 아니요. 그럼? 학교 생활이 무서워요. 어, 남고야, 혹시? 그거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아직 기말도 안 봤는데. 고등학교 안 무서워. 그냥 놀면 돼, 진짜로. 아니, 놀면 돼. 아, 그래요? 아니, 진짜야, 근데. 장래희망 뭐 있어? 아직은 없어요. 장래희망 생길 때까지 놀면 돼. 어. 그래도 공부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하면, 아니, 근데 이게 노는 게, 공부도 해야 돼. 나도 고1 때는 공부했다? 진짜 안 믿기겠지만. 아. 어, 고1 때는 이제, 누칼협처럼 이제 옆에서 선생님이 이 정도 점수 때 안 나오면 집에 안 간다 못 간다 해가지고 공부했어. 아, 진짜요? 내 영상 언제부터 봤니? 저 그 뭐였지 스펙트럼 칼 살라고 했는데 뭐 추천이나 이런 거 볼라 했는데 처음 그 스펙트럼 칼 리뷰하신 거 있잖아요. 6만원 날리신 거. 아, 6만원짜리 칼 그거? 네. 와, 야, 이것도 언제야?
칼리뷰할 때면 꽤 오래전인데. 8월달 아니었나 작년? 작년 언제야? 칼리뷰 두 번째 칼리버네. 23만회네 이거. 왜 23만회지? 글쎄요. 결국에 안 사긴 했는데. 안 샀어 결국? 네. 이 칼 많이 고장 난다더라. 그래. 뭐 너도 이거 내가 물어볼게. 너도 내가 여민생 같니? 좀 오래 봤네 너. 그렇게 막 여민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를 좀 많이 밝힌다는 그건 있죠. What? 여미새까지는 아니다. 그걸 우리 여미새라 부르기로 했어, 단다가. 여자를 많이 밝힌다는 거. 그런가요? 엄마. 근데 나 여미새 아니니까.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없고? 영상 주기가 너무 길어요. 아, 근데 많이 그거 궁금해 하는 거구나. 네. 영상 주기가 긴 거는 미안하다, 내가. 편집을 나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길 수밖에 없어. 아. 녹화도 내가 해, 기획도 내가 해, 편집도 내가 해서. 그러면은 길 수밖에 없네. 길 수밖에 없거든? 일단, 알았다. 더 궁금한 거 없지? 네, 딱 없습니다. 영상 봐줘서 고맙다. 네, 영상 재밌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야, 이거 전대가 줄어들지 않잖아, 얘들아! 야, 이거 언제 줄어... 자, 고 우성이. 우성아. 안녕하세요. 안녕. 내가 궁금한 게, 저 대기실 왜 계속 늘어나냐, 한 명씩? 아무래도 이제, 병이니까, 꽉 차있을만 하지 않나. 아, 그치. 형을 보기 위해서 이제 30분, 1시간쯤은 기다릴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이제, 그게 아닌가. 근데 나 이제 딱 여기서 5명만 더 하고 그만하려고. 아이고, 어떡해. 아니, 이거 무한 치크음이잖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넣어? 귀한, 그거니까. 이제. 이제 5명, 여기만, 너 포함해서 이제 6명까지만 할 거고, 그만하려고. 와. 네, 우성아, 몇 살이니? 저 16살입니다, 중3. 16살? 와, 너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구나. 아, 맞습니다. 기분이 어때? 아, 진짜. 아, 말이 안 나오네. 아, 왜 이러지? 나이 먹기 싫지? 진짜 싫어요. 개같지, 그냥, 중3 때 이제 꿀 빨다가. 아, 고등학생 안 될 줄 알았는데, 아. 그치. 나도 그랬어. 내 영상 언제부터 봤어? 아무래도 제가 나온 영상이 있어서 그때부터 아마 봐주지 않았을까. 뭐야, 그거? 저 한번 펄에서 만난 적 있는데. 펄에서? 무슨 영상인지 알아? 알죠. 뭔데? 그, 지지면 힐 좀 거기서. 한번 본 적 있는데. 지즘은 힐 줌. 아, 개처럼. 아, 쇼츠 영상이구나. 예, 거기서 세이지가 아니라 그 뭐였더라, 스카이였나? 아닌데 세이지였나? 잠깐만, 이거 어디 있어? 와, 나 쇼츠 은근 많이 올라. 하루 종일 질 수 있어 이거. 일품 눈덩이가 바로 접니다. 일품 눈덩이. 잠깐만, 이건가? 여기 있네. 그게 바로 접니다. 일품 눈덩이 여기 있네. 아유, 접니다. 아, 여기 있네. 이게 너였구나. 아이, 저였습니다. 그래. 아, 뭐 나한테 궁금한 거 없고? 아우, 진짜 좋은 영상 왜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야, 근데 저거 저 나왔을 때 나 저기 나왔어요 댓글 달 법 했는데 안 달았네. 아유, 참아야죠. 아, 그래. 너 같은 애들이 진짜 개념 있는 거야.
거기서 애들... 막 자랑하고 다니면 좀 그러니까. 어, 자랑하면은 오히려 쪽팔려. 아니, 난 분명 말 안 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너 나왔어? 해가지고 놀랐어요. 아, 진짜요? 역시 인기 만점 강나단 역시 뭐 달라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 먼저 봤거든요. 근데 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애들한테 말하는 거 가만히 있었는데 와. 애들이 갑자기 멘션 때리면서 너 혹시 여기 나왔어? 이거 네 이름이랑 똑같은데? 이래가지고 이게 약간 조금 와 진짜 아 이거지 그래 대형 그래. 유튜버는 다르네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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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등학교 1학년 화이팅하고 아 알겠습니다. 어, 그 화이팅 하라 해서 안 되는 건 알지만 화이팅하고. 알겠습니다. 그래. 예. 자, 그다음. 자, 하성이 안녕. 아. 어, 하성아. 네. 어, 게임 하고 있니? 아니요, 그냥 켜놓고만 있어요. 아, 난 또. 한 판 돌리고 있는 줄 알았어. 몇 살이야? 돌릴까 말까, 아, 지금. 19살. 19살! 와우. 어? 지금 19살이면 내년에 성인. 정, 그렇죠? 어. 와. 와, 고3이 두 번째다, 하성이가. 아, 그렇구만. 그러면 고5인가, 지금? 아, 네. 오, 와. 수능, 이제, 봐야지? 아, 수능 지금 20일인가? 남았는데. 제가 예체능이어서 사실. 아, 봤지? 이제. 수험프 받고, 수험프 받고 닫지 해야지, 그러면. 수험프 받고, 어? 바로 에어팟 할인 받고. 개꿀? PC방 가야지. 아, 개꿀. 아, 이거지. 예체능은 또 어? 킹정이지. 와, 그래. 영상 언제부터 왔어? 예전에 수돌 하던 영상이었는데. 그 곤이었나? 새벽 란트 1? 네, 뭐 새벽 란트 중에 어. 하나를 봤는데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게 곤이었어요. 이 사람 뭐지? 와, 그 재밌긴 해 하면서 봤는데 이제 제일 많이 봤던 게 곤. 와, 이거 2년 2021년 4월 5일 새벽 란트 첫 번째 영상이구나. 너 그때부터 네. 봤구나. 네. 와, 야 너도 꽤 오래 전에 봤네. 어, 네. 어, 그래. 야, 내 첫인상 어땠어? 솔직히. 진짜 미친 사람인가? 왜? 아니, 약간, 아니, 저런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원래 수돌 유저가 아니었는데, 저거 보고, 와, 수돌 재밌겠다. 하면서, 최근에 수돌 300판인가? 와. 그니까, 총 300판. 모든 시즌 합쳐서 300판 정도 찍고. 솔직히, 해보니까 어때? 아, 재밌어. 제가 원래 근데 질겜 유저였어가지고. 원래는 약간 일반전에서 약간 질겜을 많이 했는데. 수돌은 또 이제 그, 수돌만의 그 맛. 감성. 그, 진짜 던져도 되는. 어, 그렇지. 진짜 수돌이. 그래가지고. 진짜 템포가 빠르거든. 그렇지. 어. 아, 근데 주변에 혹시 강나단 알아? 주변 친구들이? 제가 제 친구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원래 알진 못했고. 이거지.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이다. 막 칼빵하고. 왜 그렇게 소개시켜줘? 이 사람 진짜 칼빵 진짜 잘한다. 아, 그랬더니 뭐래? 그러면서 별 코멘트 없었는데요? 그래도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봤을 거야. 아, 네. 보긴 아, 제가 영상 틀어줬어요. 검색해서. 야, 이거 봐. 와. 야, 이거 봐. 진짜 박력 넘치다. 그리고 제가 나온 영상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보여주고. 어? 대표적으로 하나만? 일단 그
폴가이즈에서 제가 캐릭 아 그게 너야? 저거든요? 네 그 피곤해 어... 그 지금 디스코드 아니 디스코드 한다 트위치 닉네임이 지금 화성 있는 피곤해잖아 아 너가 피곤해였어? 아 네 피곤해였는데 이름병 본명까지 합치려고 아우 야 너 그리고... 피곤해였구나 그리고 시참? 시참도 몇 번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근데 본명을 안 밝혔어가지고 아마 영상 올라간 것도 있고 안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쇼츠에도 있긴 있어요 아니 야 너 피곤해라면 바로 말하지 그냥 아 그런가? 어 아니 내가 너 기억하고 있지 멤버십도 있잖아 그치 아 그치 멤버십 그래 뭐 나한테 또 특별히 궁금한 거 없고? 아 있긴 한데 이거 물어봐도 되나? 어 물어봐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영상 중에 Q&A 영상이 있었거든요 아 그거?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없어져 있어가지고 보고 싶어? 아 그거 없어졌냐고? 네 그거 보고 싶어 그러니까 한번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뭐 궁금한 게 있었어가지고 뭐 검색을 했었는데 그거 없어졌길래 아 그거 기다려 방송 봐봐 방송 봐봐 특별히 보여준다 진짜 너니까 진짜 보여줄게 내가 좀 곤란한 질문이었나? 아니야 근데 그거 뭐 너가 질문했었잖아 그때 에 질문 있었는데 뭐라 질문 있지? 아 경쟁에서도 칼 쓰시나요? 라고 했었나? 아 어딨지? 와 나 영상 그러니까 많이 올렸 359개나 올렸네 나 와 이게 그거 내린 이유가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그거 얼굴 보려고 검색한 건데 야 나중에 멤버십 영상으로 한번 풀게 그래서 그 Q&A 멤버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왠지 멤버십 했는데 없어가지고 아 끊어야 되나? 아 멤버십도 그거 내가 조만간 없애고서는 990원으로 다시 맞추려고 너무 비싸 좋아요? 그럼 더 없어? 궁금한 거? 네 그거 말고는 폴가이즈 또 언제 하는지? 폴가이즈 아 그거 나중에 내가 말해줄게 폴가이즈가 재밌는 네. 아, 알겠다. 화이팅! 네, 화이팅. 노. 지금 멤버십 하면, 야, 왜 또 늘어났냐고! 아니! 아, 디바 왜요? 저기요. 아, 네. 왜요? 저는 맞을 줄 몰랐어요. 아 점점 늘어나잖아요. 아, 인기가 많으신 걸 어떡해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저는 이미 했는데요? 컷! 야, 너도 나가, 씨! 들어오지 마, 야, 그만 들어와, 얘들아. 아, 이거, 연결 안 되게 해놨는데? 그만 들어와 얘들아 그만 자 서리안이 자 서리안씨 되셨나요 이제 저 잘 들리나요 이제 오 이제 좀 괜찮은데요 자 반갑습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꽤 좋으신데 네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아직 중학생입니다 아니 나이 적으면 목소리 좋지 말라고 아 농담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진짜 여자들 다 꼬인다고 농담입니다 아니 또 중학생 목소리라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목소리가 더 좋아 내가 중학생 때는 급식 목소리 씨
얘들아 롤 하러 갈래? 막 이거였는데. 아무튼 네. 네, 서리아님 혹시 네 재방송 언제부터 보셨어요? 저 그 매운맛 그녀 때부터 봤습니다. 그거 입문작이에요? 아, 네 맞아요. 제 팬인 거예요? 아니면 그분도 팬이에요? 아, 당연히 그 나다님 팬이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때 근데 그게 알고리즘에 꽤 많이 떴나? 그 영상이? 아, 많이 떴죠. 아, 그래요? 오,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요? 어, 네, 맞아요. 목소리가 아, 적응 진짜 안 된다. 너무 그냥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성우 프리랜서 목소리 같은데 지금. 어, 네, 목소리가 진짜 좋네요. 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까는 게 아니라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그러면 주변 애들 저 봐요? 아, 또 제가 그 알려줬죠. 이거지. 몇 명 전파하셨나요? 저 한 명.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또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없나요? 그 혹시 밖에서 누가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대학 친구들이 알아봤죠, 저를. 아, 네, 저하고 말 섞기 전까지는 거의 몰라요. 아, 그렇군요. 네. 말 섞기 전까지는 거의 모르고 그 대학 같은 대학 동기들이 처음부터 알아본 애 한 명 있고 목소리 듣고선 찾아봐서 알아본 애 있고. 오, 네. 네, 더 궁금한 점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전파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아, 뭐해, 나가! 닉네임 바꾸면 모를 줄 알았어. 나가. 자, 이진님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어우, 안녕하세요. 야. 아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14살이요. 14살? 네. 아, 오케이. 저 언제부터 왔는데요? 저 그, 모든 요원 칼빵하기요. 첫 번째 영상. 그 첫 번째 네. 모든 요원. 네. 아, 좋습니다. 첫 인상 어땠어요, 저? 솔직히. 첫 인상, 뭔가, 잘생겼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죠. 야! 이거지, 어? 보는 귀가, 듣는 귀가 있네요. 아, 뭔 소리야. 아, 그쵸. 예. 아, 솔직히, 그때 보고서는 칼빵 해봤어요? 칼빵 여러 번 해봤죠. 잘 됐어요? 잘 됐죠. 이거지. 이게 은근 유익하지 않아요? 제 영상? 아, 유익하죠. 칼빵 보고 배웠어요. 네. 아예, 주변에 누구 알아요, 저? 제 친구들은 제가 다 알려줬어요. 이거다. 야, 이거 중심 왔다, 얘들아. 중심 받아라. 친구한테 다 전파해줬다, 얘가. 저 언제였냐. 방송에서 말은 안 했는데. 새벽란트에 한번 나왔어요. 어? 어디? 그 새벽란트. 새벽란트에 나왔다. 그거 지능이 떨어지는 새벽란트요. 야, 최근 거에 나왔구나. 여기에서 뭐예요? 저 그 뭐더라. 잠깐만요.
첫 번째 아니 그 어센트에서 세이지였어요. 뿅뿅이 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전 줄 알았어요? 아 알았죠 알았죠. 아 근데 그때 방송 어 그때 방송 안 했는데? 방송 말고 그 뭐였더라? 친추가 돼 있었어요. 어? 너? 아 어쨌든 딱 강나자님인 거 알았죠 목소리 듣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없나요? 어, 발로란트 왜 하셨어요? 발로란트 시작한 계기? 네. 솔직히 말할게요. 블루오션 찾다가 발로란트 넘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유튜브 좀 했었는데. 네. 아, 지원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루오션 찾다가, 아, 발로란트가 그때 베타가 나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처음 한 맵, 처음 한 요원 다 기억납니다. 바인드의 브림스톤 해봤는데 재밌어 브림스톤. 재밌어가지고 했습니다. 아하. 네. 더 궁금한 점 없죠?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어, 야야 게이 휴머나 그 니건 자제하고 침묵질 하지 마렴. 나가 임마 닉네임 바꾼다고 안들 아 왜 이렇게 막 야 그만 들어와 야 이거 어떻게 그거 해 연결 그만 들어와 얘들아 아 그만 들어와 자 폴시기 어 폴시기 안녕 안녕하세요. 오 안녕. 어 네. 목소리가 졸려 보인다 너. 아 예. 오 진짜 졸리니 너? 제가 못 잤습니다. 아 지금까지 밤 샜어? 네. 오 아 이거 어떻게 되니? 저 고1이요. 와 고1 나왔다 고1 이제 고2로 올라가네 네 오 남고? 아 이제 공학인데 분반이에요 와와 아가씨 와 나도 분반이었는데 저 족같아 저거 아니 교수들이 아니 교수들이 그 선생님들이 꼭 1학년은 분반시켜. 1학년 분반시키고, 2학년 때 혹시 분반 아니죠? 합반이죠? 아, 1, 2, 3학년 다 분반이에요. 아. 아니, 더 개같은데, 이러면? 아니, 이렇게 불쌍한 친구일 수준이야. 여친 있어요? 없죠. 아, 혹시, 썸 타고 있는 애 있어요? 아, 없죠. 까비. 제 영상 뭐부터 봤어요? 처음 본 영상. 저 그 칼 부수기 사탕칼. 사탕 부수기. 오. 꽤 오래부터 봤네. 저 목소리 관해서 물어볼게요. 목소리 네. 웃는 목소리 아까도 들었듯이 웃는 목소리가 경박하다고 애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좀 조커 같긴 해요. 조커 같다고요? 이건 칭찬인가? 뭐지? 이건 내가 조커를 좋아하긴 해. 어?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칭찬 맞죠? 아, 예, 칭찬이죠. 아, 그렇지. 아, 장래희망 뭐예요? 고1이면 이제 사실 있나? 저는 건축가요. 건축가? 어 건축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건축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정보가 많이 없어요 저한테 알겠어요 또 궁금한 거 없나요? 나다님의 몸무게가 궁금합니다
저는 73kg입니다. 어, 생각보다 낮다. 아, 왜요? 뭐 90대일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도 80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말랐습니다. 예, 아무튼 네, 방송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이 화이팅! 화이팅 해야지. 예. 화이팅! 와. 사람 뭐야? 이게 왜요? 단준이 왜요? 아니, 나사님. 네? 갑자기 이상형이 궁금해져서 왔어요.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아, 왜요? 이상형이요? 네. 아니,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 그냥 궁금하잖아요. 아, 저는 이상형 재밌는 분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재밌고 친절하신 분. 이런. 야, 그만 와. 야, 두 명 가고 이제 끌 거야. 두 명하고 이제, 어, 야, 그만. 자, 제로 하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맞춰보실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땡. 고등학교 2학년. 맞습니다. 아, 고2이셨군요. 네네네. 아니, 제 방송 어떻게 보게 됐어요? 아, 제가 그 뭐지? 쇼츠를 좀 자주 보는데. 네. 아니, 거기서, 아니, 그냥 모래라는 분이 나오는 그 영상을 보고. 아! 네. 와, 아니, 되게. 그 사람 뭐지? 의외시네? 싶어가지고. 아, 되게 의외시네. 그냥 모래씨 놀리는 거 그 영상 보고. 아니, 그 영상 보고 이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아, 그냥 모래 1편이요? 아니면 2편이요? 1편 보고 이제 다시 알고리즘 2편이 또 뜨더라고요. 다시 만난 그냥 모래. 네네네. 아, 와, 근데 그냥 모래 그 유입은 또 처음 보네. 아, 그래요? 와, 신기하다. 아, 제 첫인상 어떻는데요? 그 처음 볼 때. 아, 진짜 첫인상이요? 네. 뭐 하는 사람이지? 왜 똑같은 거야? 지금은 어떤데요? 아, 지금이요? 그냥 발로한테 재밌게 하시는 분? 바로 그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아, 그러면 고2시라면서요. 혹시 네. 진로는 어느 쪽이세요? 아,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과긴 한데. 네, 네. 이과예요? 네. 오, 그러면 진짜 모르겠는데, 전 문과라. 아하. 문과면은 바로 이 말 했거든요. 문과는 유튜브뿐이야. 아. 아, 근데 이과는 근데 이과면은 뭐 공부 성적 좀 잘 나오시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약간 시험 때만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 근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거든요. 네. 걔가 맨날 그 시험 전에 공부 벼락치기 했다고. 응? 이제 시험 전에 급하게 공부 조금 했다고 하루만. 네. 그런 애가 이제 카투사 같습니다. 아. 진짜 아... 그 말 절대 안 믿어요. 공부 잘하시는 재능충이시다. 아니, 저는 아니에요, 진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벼락치기 해서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정도. 아니, 제 친구 걔는 뭐 성적도 잘 나오고 카투사가 버리니까 벼락치기 충들 다 믿는다. 아니, 근데 네. 그럼 제가 여성 유저분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네. 강나다는 여미새다. 여미새 기질이 있다. 예스 올도. 아니 근데 제가 쇼츠를 좀 자주 본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컨셉 여미새이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과하다 보니까 컨셉이다 싶은. 네네. 에? 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에. 과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스돌 같은 거 하다면은 이제 네. 그런 분들 많이 만나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약간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이 컨셉이시더라고요. 아. 네. 어디 사는 몇 살 막 이렇게 하는. 아, 약간 그건 좋은데요. 왜냐면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 진짜 유미새들은 이제 끝나고 한마디도 안 해놓고 친수 걸거든요. 숨이 막히지, 그러네. 막 그러지 않아요? 이제 어떤 분이 열심히 브리핑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로님이 그 보답으로 이제 브리핑하고 해요.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꼭 마이크 안 키고 듣고만 있다가 제로님이 키니까 마이크 키는 남자들 있지 않아? 아, 있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를 키면 갑자기 애들이 멈춰요. 네. 아, 너무 웃겨, 여기. 마이크 홀레벨 또 가져와야지. 아, 네. 아니, 그럼 고2시면 내년에 네. 고3이시네요? 아니, 그니까요. 어떻게 하지? 혹시 제로님도 수능 닫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대학은 가려고요. 네네네. 네네. 아니, 그럼 혹시 남친 있으세요? 아, 남친 없습니다. 고3 때 혹시 사귈 의향은? 아, 근데 고3 때 사귀면 남친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왜요? 그냥 이제 좀 잘 못 노니까? 아, 근데 뭐, 아, 내 주변에는 남친 사귄 애들이 많던데. 네, 제가 또 여고라가지고. 아. 만나기가 힘들다. 혹시 고등학교 시절 때 연애해 본 적 있다 없다? 아, 근데 있긴 해요. 아. 고1 때 잠깐? 아, 근데, 여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 확실히. 네. 네네. 저는 다 공학이거든요. 아무튼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네, 수고하세요. 네. 나더님 말투가 너무 착해지셨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전 모두에게 친절합니다. 자,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자, 한소희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 조금만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최대인데? 아, 최대예요? 아, 아 괜찮습니다, 그럼.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나가, 나가! 하성아. 그래. 아, 네네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8이요. 18이, 아, 고2시군요. 네. 아, 채팅, 이거, 디코 채팅 보니까, 거기에 나오셨나 보네요. 그, 쓰잘데기 없는 퀴즈쇼에. 아, 맞아요.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겠는데, 이거. 맞아요. 나와요, 저. 저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와요. 아, 마지막에 쿠키 영상에도 나오시는군요. 아, 저 언제부터 보셨어요? 저 그 스트리머, 뭐였지? 그날 스트리머들이 겪었던 일이었나? 아, 가장 조회수 높은. 첫인상 어땠어요? 첫인상이요? 네. 아,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네네. 아, 괜찮아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아, 진짜 심하게 말하면 미친놈인가? 아, 괜찮아요.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예. 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 지금이요? 제일 사랑하죠. 아,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강돌이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강돌이 간수이들이. 아니, 그러면은 고2 이제 고3으로 올라가시면 혹시 진로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저 특성화라 재가제빵과예요. 아, 와. 아니, 잠깐만. 제빵 하시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셔. 이러면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님들. 이거는 강나단 같은.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제과제빵과라고요? 아, 네. 오, 제과제빵과 주변에 두 명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세 번째인가요? 네네네. 와. 아, 그러면은, 저, 소희님한테도 물어볼게요. 네네네. 저, 강나다는 여미세다 아니다. Yes or no. 아, 예, 아니죠. 다 컨셉이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아이고. 더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이고, 광대가 아프네, 이거. 광대가 아프네. 아무튼, 고마워요, 소희님.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아, 혹시, 제가, 그, 마다님 따라서 칼을 좀 많이 샀는데요. 네. 추천 하나만 해주실래요? 근데 그건, 무슨 답변 나올지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러면 반대래요.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칼이요? 그, 업글 있는 걸로 제일 싫어하는 칼 추천해주세요. 아, 업글 있는 제일 싫어하는 칼. 잠깐만요. 칼들이 프리미엄 이상의 업그레이드 있으니까. 어? 잠시만요. 아, 칼들은 다 익스클루시브구나. 업그레이드 있는 칼 중에 제일 별로인 건 감시자의 유물 아닌가. 아, 감시자의 유물. 네네. 감시자의 유물이 아, 저게 외형도 별로고 간지도 안 나고. 앞으로 쓰고 있을게요. 아니다. 감시자의 유물 맞습니다. 네. 아, 맞아요. 아, 뭐야? 네, 맞습니다. 감시자의 유물도 갖고 계세요, 설마? 아직 안 사긴 했는데 뜨면 사야죠? 아, 사지 마세요, 발로란트. 거기 돈 쓰면 안 돼요, 여기. 이미 조금 했어요, 살짝. 조금 하고. 아, 혹시 얼마나 과금하셨죠? 저 100만원 넘었어요. 100만원이요? 잠깐만. 100만원이면. 칼만. 예? 예? 칼만 60만원. 칼만 60이요? 100만원이면은. 아, 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죠?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